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어메이징 셀링 머신 담당하고 있는 마케팅 트라이브의 김범수 대표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ASM 8 신규 유저를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그 웨비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저번에 약간 음질이 좀안 좋았던 부분이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짧게 중요한 부분 소개와 이제 중요한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오늘 웨비나 그 차이나 컨시어지 쪽좀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 저희 이제 여러분들이 가입해 주신 프로그램이고요. 네, Amazing Selling Machine이라고 아마존에서 창업을 할수 있는 A부터 Z까지 아마존 셀링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은 가입을 하신 거고요. 이번 여덟 번째 업데이트, Amazing Selling Machine 8에 가입을 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짧게 저희 회사 소개를 다시 드리자면은 저희 이제 전체 주요 월드와이드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는 회사고요. 저희 회사의 주 이제 종목은 해외 상거래 무역. 네, 그리고 해외 온라인 마케팅, 컨설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진행하는 중에 혹시 음질이 조금 안 좋은 부분은 질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할 테니 다시 한번 어메이징 셀링 머신 이 프로그램을 교육을 이제 해드리고 있는 것은 마케팅 트라이브 COCHKR이라고 저희 회사의 어떤 E-learning 해외 온라인 비즈니스 콘텐츠를 공유해드리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것은 어메이징 머신이시고요.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그 운영팀 제이슨이랑 이벤트베이시라고 하는 분과 이제 약 어메이징.com LLC라고 하는 본사가 있습니다. 본사의 대부분의 직원분들은 셀링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마존 셀링을 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그런 전략과 어떤 아마존도 계속 변하고 있죠. 그 변화에 맞춰서 계속해서 이제 그 아마존 이 셀링 강의가 최적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약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업데이트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가입하시게 되면 평생 회원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8에 들어오셨지만 앞으로 뭐 9, 10, 그래서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저희 이제 마케팅 트라이브 쪽에서 모두 번역된 정규 강좌와 그 외에 다른 콘텐츠들이 한국어로 번역된 부분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이제 강의 커리큘럼이 8주 코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픈 일정이 처음 이렇게 새로운 버전이 나왔을 때는 일주일에 모듈 하나씩 오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이제 가입이 시작했을 때 10월 25일 날 웰컴 모듈, 이제 마인드셋이라든지 이제 비즈니스의 프로세스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실 수 있는 모듈이 오픈이 됐고, 지난 11월 6일 이제 모듈이 아마존 개념 세팅하는 것과 아마존에서 여러분들이 판매할 높은 어떤 기회를 가지고 있는 성공 확률 같은 아이템을 이제 모듈 2에서는 그 아이템을 선정하고 그 아이템을 공급을 할 곳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11월 23일 일주일 뒤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주 차에는 제품 재고 중과 브랜드 아마존에서 아마존 창고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이템을 생산해서 보내게 되는 그런 부분과 구매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웹사이트,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것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구축할 수 있는 과정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모듈 4에서는 브랜드를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모듈 5에서는 완벽한 성공 페이지 만들기, 여러분들의 창작들이 여러분들의 아마존 성공 페이지로 왔을 때 최대한
하고 이렇게 대부분 이제 아마존에서 그 판매를 해준 기본적인 홈페이지가 만들어졌다면 이제 원칙을 판매 시작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주소이고 이제 그 사이트에서는 마케팅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더 많이 들어서 만들어져 있는 혜택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한국어 번역 서비스. 이것은 정규 강좌와 코칭 콜, 이제 그 모듈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그 주차에서 배운 것들에 대한 것들을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는데, 모듈 1의 코칭 콜 같은 경우에는 약 1시간 반 정도 분량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고, 이제 오늘 번역이 돼서 오늘 새벽이나 내일 아침 중에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혹시 언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이제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의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없어요. 저희 쪽에서 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로 없지만 혹시라도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언어적인 서포트를 받고 싶을 경우 저희 쪽에 카페 커뮤니티에다가 그 원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번역을 해드리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 회원 전용 커뮤니티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비즈니스를 서포트할 수 있는 이제 그 포인트인데요. 저희 이제 넥서스이죠. 여기 이제 약 100명 정도가 넘어가는 100명 초반대 실제 아마존 ASM을 가지고 아마존의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자신의 이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을 질문을 하시면은 저희 운영진뿐만 아니라 기존에 잘 하시는 회원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이제 질문,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릴 수 있게끔 브랜드 로고 디자인인데요. 여러분들의 그 브랜드로 상품을 만드시게 될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브랜드에는 그 로고가 필요하겠죠. 그 로고를 저희 쪽도 커뮤니티에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 전문 디자이너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회사 로고를 디자인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품 사진 촬영 및 보정. 네,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템을 만드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템을 만드시고 계시면 이제 그 아마존 우리 사진을 준비하셔야 되죠. 근데 이제 조금 더그 사진 클릭을 처음부터 클릭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여러분들의 첫 상품을 내가 잠깐 기술적인 문제로 잠깐 중단했는데요. 네,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아이템을 많이 소싱하시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메이징 셀링 머신에 있는 회원분들은 준비되어 있는 템플릿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공급업체들과 그 협상을 진행을 하고 물건을 소싱을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기존 회원분들을 보면 차이나 컨시어지라고 저희 이제 그 ASM 6기 멤버 중에 이성욱 대표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이제 아예 지금 중국에 들어가서 좀더 적극적으로 아이템을 소싱할 수 있는 제반 사항을 마련해 놨는데요. 단연간의 어떤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중국에서 아이템을 소싱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고, 그 외에 어떤 추가적인 어떤 문제점이 셀링에서 발생됐을 때 저희가 중국에도 물류창고를 가지고 있고 미국에도 물류창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 외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면 되냐면요. 저희 지금 빨간 색깔로 네모쳐져 있는 이 부분에서 업데이트되는 정규 강좌 및 코칭콜을 시청하실 수가 있고, 웨비나 같은 부분을 저희가 좀 특수하게 제작을 했을 경우에는 해당 모듈에 저희 웨비나도 녹화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객 지원 쪽에 이제 1대1 문의 게시판이라고 있는데, 사이트에서 발생한 어떤 기술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지금 그 저희 카페 정회원분들 네이버 카페 가입하셨죠? 여기에 가입하신 분들이 자신의 네이버 아이디를 1대1 문의 게시판에 올려서 등업 요청을 해주시면 이 커뮤니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등업을 이제 해드리고, 이제 그 외에 어떤 부분, 사이트를 이용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고객 지원에 있는 1대1 문의 게시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의 강의실을 눌렀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이제 그 강의 플레이어 화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빨간 색깔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회차별로 다운로드 버튼이 있어요. 이게 교재입니다. PDF 교재이기 때문에 영상과 함께 교재를 참고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이 플레이어는 전 기종 이제 맥이라든지 어메이징 셀링 머신 지금 7 있죠? 이게 7이 보이시고 8이 보일 텐데,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두 개가 다 보이실 테고, ASM 8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것만 보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멤버분들은 8으로 놓고 강의 시청을 하시게 되시면 최신 강의를 시청하실 수가 있고, 쉽게 그 안드로이드 폰, 그리고 그 아이폰, 그리고 맥용, 윈도우용 다 이제 그 기기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7은 맥이랑 아이폰은 재생이 되는데, 맥에서 어떤 인코딩 관련된 문제로 처음에 기술 세팅했을 때 조금 오류가 있어서 맥에서는 7은 잘안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그 커뮤니티 이제 화면입니다.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를 좀더잘 활용하실 수 있게끔 여기 빨간 색깔 박스 안에 우리 카페 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많이 사용을 안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게 쉽게 그 핸드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빼내고 질문에 대한 관심 있는 어떤 질문, 모듈을 예를 들어서 모듈 1을 공부하고 있다. 그럼 모듈 1 게시판에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은 본인이 답한 거 외에 어떤 새로운 글이 들어왔을 때 알람 같은 기능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아까 전에 그 우리 카페 앱수 이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거를 등록하는지 지금 제가 간단하게 절차를 적어놨는데,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네이버 카페 앱을 다운로드를 받으십니다. 그럼 네이버 카페 앱을 받으시고 그걸 오픈하면은 본인이 가입하신 네이버 카페 앱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서 저희 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카페 정보를 클릭하시면 핸드폰 앞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바탕화면에다 깔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걸 체크해 주시면은 다른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처럼 핸드폰에 깔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알림창 보이시죠? 이 알림창을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이두 번째 화면이 뜨게 되는데, 여기에서 게시판을 선택을 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본인이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싶은 게시판에
이제 그 여기 종소리. 네. 지금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 게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마이크가 좀 지지직거려서 못 들으셨다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종소리 있는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은 이렇게 각그 게시판마다 이렇게 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시면은 알람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게시판 잠깐 한번 볼 텐데, 아까 마이크 지지직 소리 때문에 못 들어서 다시 문의드려요. 제품 사진 요청 드리려면 어디로 연락드려야 하나요? 저희 카페 쪽에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제품 사진, 새로운 이제 자기만의 이제 브랜드 제품 나왔을 때, 저희 이제 질문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시거나, 운영자한테 쪽지 보내주시면, 그 사진 촬영을 중국에서 하고 싶으신지, 한국에서 하고 싶으신지에 따라서 제가 다르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혜택은, ASM 이제 7기부터 혜택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고 문의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이제 사진 촬영의 스튜디오는 그 위치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따로 연락을 주셔야지 저희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스튜디오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신 샘플을 스튜디오로 보내서 모편이나 뭐 이렇게 택배 같은 걸로 보내겠죠? 아니면 중국에서 제작을 하고 계신 분들은 중국에 있는 사진 업체를 통해서 그냥 바로 제작이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사진을 제작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뭐 이메일 쪽으로 이제 사진들을 보내드리고 여러분들은 그 사진들을 이제 제품 리스팅에 적용을 시키시면 되는 어떤 구조입니다. 다음 이제 계속 PPT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저희 카페 게시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웨비나 이런 어떤 가입 후에 어떤 오리엔테이션 웨비나라든지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 것을 좀더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는 웨비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웨비나나 어떤 그런 저희 자체 강의는 여기 웨비나 코칭콜 쪽에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꼭 알람 설정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 로고 제작, 이 게시판을 통하면은 로고 제작을 문의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 주시면 되고, 이제 차이나 컨시어지 같은 경우에 제품 문의인데, 여기 게시판을 생각보다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 이유는 바로 차이나 컨시어지 대표님께 전화 문의를 해주셔서 그런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 게시판을 통해서 일반적인 사용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공유되면 좋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드 퍼스트라는 거는 ASM 이제 그 아마존 유저들이 가장 활발하게 쓰고 있는 해외 가상 계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티은행 같은 거랑 연동이 돼서 아마존에서 물건 대금이 팔리면 바로 한국 통장으로 들어오게 설정을 아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시티은행 계좌와 이제 월드퍼스트가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여러분들이 판매된 그 판매 대금이 월드퍼스트 쪽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들은 월드퍼스트에서 발급해 놓은 이제 계좌, 시티은행과 여러분들의 한국 계좌로 연결된 곳을 통해서 대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수수료 측면 같은 게 조금 더 페이어니어보다 좋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사실 어떤 특정 업체를 카페에서 밀어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딱딱딱 이렇게 집어서 말씀드리진 않지만, 일단 저는 월드퍼스트를 사용하고 있고, 사실 페이어니어를 사용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카페에서 강의를 보시다가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웰컴 모듈부터 해서 쭉쭉쭉쭉 게시판이 있죠? 해당 강의에 쏙 생긴 그 질문, 모듈에서 몇 회차에서 뭐가 문제가 있다. 최대한 자세하게 이 각각 모듈 게시판에 올려주셔야지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강의 관련된 것과 셀링 관련된 어떤 강의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저희 카페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만 질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여기에 이제 포함되지 않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거나 셀링 도중에 좀 애매한 부분, 이 게시판에서 질문을 하기 좀 애매한 부분은 위에 이제 질문 게시판을 사용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 쪽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비즈니스 구축 흐름은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쭉 쫓아가시게 될 건데, 전체 그림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ASM, 이 비즈니스 구축 흐름, 첫 번째, 아이템 선정입니다. 개인의 상황과 취미, 더 잘할 수 있는 아이템, 그런 것들이 저희 이제 ASM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있는 아이템에 맞춰서 선택을 이제 하셔야 되고요.
그게 이제 모듈 1에 다 이렇게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최대한 그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그 기준에 맞춰서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의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아이템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준비한 아이템의 이제 리스팅 퀄리티를 이제 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그 아마존에 상품을 등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리스팅이 왜 중요하냐? 이게 판매와 구매 전환율. 그 페이지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구매 전환율을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미지라든지 타이틀이라든지 뷸렛포인트라든지 디스크립션 이런 것들을 경쟁자보다 더 잘하던가 최소한 같게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리스팅 퀄리티 부분을 뭐는 하나는 잘하고 뭐는 하나는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이템 준비 완벽하게 완벽한 아이템이란 건 없지만 기준에 맞춰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지금 뭐 경쟁이 너무 과열된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천하지 않고 있는 리스트들이 있는데 이제 교재를 참고하셔서 최대한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아이템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리스팅 퀄리티. 어떤 건 잘하고 어떤 건 못하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도 완벽하게. 그러니까 10명이 들어갔을 때 이걸 잘했을 경우에는 1명 살수 있는 게 5명이 살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엄청난 경쟁력과 우리가 그 수익을 극대화시키는데 중요한 포인트고요. 여러분들의 상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홍보를 잘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가게에 방문했지만 가게가 형편없으면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돈을 쓰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팅 퀄리티 부분 잘 챙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마존 PPC라고 해서 광고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아마존 내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약그한달 트래픽이 1억 7천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살수 있는 잠재 고객을 아마존 PPC 스폰서 애들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상품 페이지에 유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효율 있게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세팅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뭐 오토로 돌리고 그 다음에 잘안 되는 거는 빼고 잘 되는 건 살리고 이런 식으로 올바른 광고 세팅이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외에 있는 어떤 소셜이라든지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추가로 여러분들의 상품 페이지에 고객들을 유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대로 해줬을 때 매출이 극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포인트는 이거죠. 최소한 작은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물건에 관심 있어 할 만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상품 페이지로 이제 옮기는 행위인데 옮기는 마케팅 활동인데 이것도 이제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크게 파트를 나누자면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들은 이렇게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제 맨 마지막에 이런 것들이 다 되고 나면 이제 자동화 쪽이라든지 확장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일단 이 4번이 안 되면 5번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ASM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큰 흐름은 이런 단계고 여러분들은 4번은 이거는 난이도가 쉬운 부분도 있지만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은 4번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는 파트인 거고, 이제 2번과 3번, 특히 3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도 계속 더 효율적으로 변하죠. 그때마다 더 효율적인 광고 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번은 디폴트 값으로 항상 잘 이렇게 최신으로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 지금 시장의 니즈에 맞게,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1, 2, 3번하고 4번으로 나와서 초급자 과정을 떼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시게 될 거고 이제 성공적인 어떤 비즈니스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5단계로 ASM의 비즈니스는 구축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아마존 그 계정 만드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은 아니에요. 이미 진행된 부분이 있는데, 원래 이게 그 가입 절차가 아마존에서 계정을 만들려면, 제가 이제 그 해외 계좌 만들어야 된다 그랬고, 여기, 저희 이제 한국에 그 아마존 코리아가 있어요. 아마존 코리아를 통해서 계정을 오픈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추가로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 아마존 코리아를 통해서 만들었을 때 지원되는 혜택은 일반적으로 카테고리의 리미트, 진입할 수 없는 카테고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입하시고 싶으신 카테고리가 있다면은 아마존 코리아를 통해서 쉽게 행정적으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푸는 방법은
그냥 문의해서 풀면 되지만 영어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게 불편한 건데 아마존 코리아를 통하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더 쉽게 하실 수가 있고, 대전 같은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났을 때 여기에서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문제가 됐을 때에는 카페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해결하실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한국에 이런 어떤 아마존 코리아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하시면 좋고요. 제가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이제 계정을 이제 생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잠깐 카페 쪽에 제가 지금 웨비나 시작하기 전에 제가 게시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그거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카페죠. 저희 카페인데, 여기에서 제가 이거 새로운, 지금 방금 글 올린 거, 여기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고, 기본 절차입니다. 일단, 아마존 계정을 만드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서류인데요. 여러분들의 여권 사본, 이제 신분증 사본, 그 다음에 거주지 주소, 그 다음에 해외 결제가 가능한 법인 혹은 이제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 번호, 이제 유통기간 정보, 그러니까 카드 정보예요. 카드 정보. 그 다음에 명세서를 수령할 수 있는 주소. 네. 그리고 이제 빌링 어드레스라고 그러는데, 그 혹시 신용카드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로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시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문의하시면 되고 그걸 당연히 영어로 기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영어 주소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네이버에서 영어 주소 이렇게 치면은 영어 주소 변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영동대로 51 예전 저희 사무실인데요.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우편번호, 집코드라고 하기도 하고 우편보드, 포스코드라고도 하는데 우편번호와 여기 이렇게 영어 주소가 나오니까 이렇게 본인의 영어 주소를 쉽게 찾으실 수가 있고요. 네,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에서 표시하고자 하는 그 셀러의 이름. 이거는 이제 뭐 추후에 변경하니까 이제 그런 설명서들을 쭉 읽고 이제 보통 해외 가상 계좌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로고를 누르시면은 어떻게 만드는지 나오는데 월드퍼스트가 아직 한국어 지원을 하고 있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 이제 그 이걸 도와주시는 매니저분이 있는데요. 저랑도 친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이분이 좀 약간 번거로우시더라도 좀 가입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전화를 통하거나, 네, 지금 제 이메일 주소는 제가 기입을 안 해놨는데,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입하는지 자세하게 안내받고, 이 월드퍼스트 계좌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드신 후에 이제 아마존에서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아마존 판매자 계좌, 그러니까 월드퍼스트는 이거는 해외, 아마존에서 송금 받을 수 있는 계좌를 만드는 어떤 그런 서비스예요. 그 다음에 이걸 만들어 놔야지 아마존 이제 셀러 계정을 세팅할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정보를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월드퍼스트부터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이제 그 셀러 계정 아마존 계정을 만드는 거예요. 아마존 판매자 계정. 그래서 여기를 누르시면 여기 지금 셀러 가입 절차 매뉴얼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이걸 누르면은 쭉 나오는데 여기를 읽으시면서 지금 어메이징 셀링 머신 강좌에도 어떻게 가입하는지 나와 있지만 좀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저한테 뭐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전화로 이렇게 여쭤보시고 뭐 승인이 안 돼요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계정을 직접 볼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일단 계정을 만드시게 되면은 어찌저찌 됐던 간에 정말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계정이 만들어집니다. 계정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만약에 계정이 만들어졌는데 뭔가 승인이 안 나거나 잘 모르겠다. 다 만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또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아마존 코리아에 있는 이거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계정은 만드시고 이 아마 그 만드신 계정에 대한 정보를 아마존 코리아에 있는 분들한테 알려드려야지, 리스팅 하기 전에 알려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아마존 코리아에서 주는 어떤 행정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적인 도움이라는 거는 뭐더잘 팔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영어가 불편한데 한국에서 여러분들의 계정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뭐 행정적으로 뭔가 지원하는데 좀더 편하게 할수 있는 부분인데 영어가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파트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다시 PPT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거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월드퍼스 계정 만들고 아니 또는 페이오니어 계정 만들고 해외 계좌 만들고 그거를 이제 아마존 코리아가 아니라 아마존에서 셀러 계정을 만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담당자들을 배정받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게 무작위로 지금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전화가 가시니까 핸들링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그 단계를 마치신 후에 지금 차이나 컨셜리 대표님이 그거를 좀더 중간에서 도움을 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셀러 계정 생성 후 여러분들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모듈 1을 보셨을 때뭘 팔고 싶은지 아이템을 고르신 후에, 아이템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더라도 이게 뭔지, 뭐 베이비 용품인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용품인지, 뭐 주방 용품인지, 희망 카테고리 아이템을 판매하는 그큰 카테고리를 정해셔서 여기 지금 보이시고 있는 이메일 아니면 차이나 컨시어지 지금 그 대표님에게 이름, 연락처, 이메일, 희망 카테고리까지 보내주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에서 관리하고 계신 아마존 코리아 쪽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필요한 부분을 이제 아마존 코리아에 계신 이 담당자들이 배정이 되고 도움을 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세요.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네. 지금 PPT 내용은 카페에 들어가셔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공유를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 링크를 두 번째 거를 누르시면 두 번째 그 셀러 가입 절차 이거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 이해가 됐나요? 제가 한분 제가 유념해 두고 계신 분이 있는데 윤명숙님 이해 되시나요? 네, 윤명숙 여사님 이해 되시나요? 네. 실명을 걸어. 실명 발언해도 뭐 사실 다 모르시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오케이 사인 났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PPT. 네 파이팅. 여사님 파이팅. 자 그리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6개월 환불 보장 정책에 적용이 되시려면은. 일단 첫 번째 이 저희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자기소개와 목표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써주시면 제가 조금 더 한국은 소수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실 수 있고 마음이 가게 됩니다. 마음이 가게 되면은 그 필요 이상의 어떤 제가 신경을 써드릴 수가 있죠. 그 기준 이상의 신경을 써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를 잘 써주시면은 지금 약 100명 가까이 되시는 저희 회원분들과 좀더 이렇게 친해질 수도 있고, 좀더 어떤 커뮤니티라든지 가질 때좀더 이렇게 좀 편하게 이렇게 도움을 더 받으실 수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알고 또 보시고 제가 써주시면은 뭔가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저뿐만 아니라, 카페에 이제 있으신 분들이 뭐 연락, 쪽지 같은 게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와 목표 게시판에 이 정도로만 예시예요. 이게 산세야라고 계시는 저희 이제 그 실제로 저희 회원분이 올려주신 건데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강요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그 기본적으로 6개월 환불 절차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 좀더 이렇게 깊게 마음속으로 인게이지 할수 있도록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차이나 컨시어지 이제 대표님이 이제 차이나 컨시어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릴 테니 잘 들으시고 이제 이 부분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강의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질문창으로 언제든지 남겨주시면은 제가 체크해서 계속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소리 들리셨죠? 지금 제품이 연속으로 한 10개 이상은 나간 거예요. 원래 핸드폰에다가 그 아마존 어플리케이션을 깔아놓을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도 셀러 모바일하고 네, 셀러 모바일 아마존 셀러라고 치면은 그게 나오는데 지금 소리가 나서 한번 화면 전환 전에 말씀드리는데 그 핸드폰으로도 아마존 계정을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드로이드하고 하나 아이폰. 팔리면은 원래 띵 한번 소리가 나는데 지금 한 10개가 동시에 팔린 거예요. 그래서 띠디디디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되게 좋은 소리입니다. 네. 그러면 이성욱 대표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표시해 주시면 되고, 네. 이것만 하면 그 네, 그렇죠. 네, 크롬만 나오는 거죠? 예. 네, 한번 일단 웹캠으로 네. 자기소개 한번 잠깐 하시고 하실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잘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네. 그러면 제가 다시 잠깐 끼고 웹캠을 이렇게 하고 네. 안녕하세요. 조그맣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이나 컨소시어 이성욱이라고 합니다. 뭐 저하고 이렇게 보신 분도 계시고 이제 뭐못 보신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일전에 이제 저희 김범수 대표님께서 소개했듯이 아마존 6기 정 회원이고요. 그리고 뭐 사실 6기 전에 이제 아마존 셀링을 하고 있었지만 뭔가 부족함도 굉장히 많이 느꼈었고 남들과 좀한 발짝 아니 진짜 반의 반발짝이라 좀더 뛰고 싶은데 굉장히 부족함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국내 어떤 강의 뭐 이제 안모 소장이나 뭐 류모 뭐 기타 등등 강의 아마존 강의나 이런 뭐 기타 이커머스 강의를 좀 많이 들었는데 부족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ASM을 알게 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많은 비즈니스의 변화를 많이 느꼈고 실제로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성장함에 있어서 일단 아이템의 일단 선정 기준 또는 아이템의 판매 방식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함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중국에서 물건을 팔아 뭐 소싱해보고 해보니까 중국에서 소싱한다는 자체가, 무역 자체가 아직까지도 두려움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언어에 대한 장벽도 많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대금을 입금했을 때, 뭐, 잠적하는 이런 공급자도 때로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해보니까, 아, 이런 고충을 내가 먼저 겪어보고 다 해봤으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직접 중국 가서 제 물건을 소싱하기 위해서 간 거지만, 이미 시스템이나 배송이나 이런 모든 시스템 제반을 다 갖춘 상태에서 저희 이제 7기 분들이나 8기 분들을 좀 도와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이제 김범수 대표랑 뭐 금전적인 이런 오가는 사이는 아니지만 같이 비즈니스 파트너로 해서 좀 7기 분이나 8기 분이 잘 되기 위해서 조금 이제 코칭을 해드리고 또 물건 저는 이제 소싱과 전반적인 다른 마케팅 뭐 문제에 있어서 또 저도 이제 코칭을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따가 네네. 지금 판매하고 계시는 중국 샘플들 좀몇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뭐, 극비긴 한데, 예, 그럼 몇 가지만 저희가 몇 지금 가지만. 현재 저희 그 한국 사무실에 일단 오늘 그 웨비나를 열게 됐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저희가 실제로 지금 팔고 있는, 중국 제품을 좀몇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 사무실에 거실에 나와 있는데 지금 아이템 창고가 거실하고기보다는 아니, 로비라고. 네, 로비인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뒤에 뭔가 있어요. 많이 지금 이렇게 바깥에까지 아이템 창고 바깥에까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상품들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 제가 이렇게 왜 갑자기 그 예, 네. 계획된 게 아닌데 아, 네, 네. 당황스럽네요. 예.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파울링이 좀 있다는데요. 네, 파울링이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면 하나 둘 하나 네, 둘 이제 잘 들린다. 네. 이제 들린다고 이제 들리네요. 네네네. 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부터 김범수 대표한테 좀더 좋은 마이크로 화면을 보시면 보신 분도 계시고 하울링 있어요. 잠깐만요. 하울링 하울링이라는 게 잠깐만요. 마이크를 아, 끄세요. 얘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아, 아예 껐어요. 이것도 스피커도 꺼버리고 아, 마이크도 얘를 빼버리면 네, 낫겠네요. 네, 컴퓨터가 두 대에 대해서 네, 그래서 네. 이제 화면을 보신 왜 이래? 아, 스피커. 네, 이게 화면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저희가 ASM 8기에 이제 새로 그 베스트 100이라고 해서 이제 굳이 이 제품을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런 기준, 이런 비슷한 제품으로 하시면 좀더 ASM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레인지 강의를 보시면 알겠지만 소싱하기 위한 레인지를 정해드려요. 근데 그 레인지 외에 그래도 막 어떤 제품을 해야 될지 이게 잘 팔릴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게 이제 ASM 7기도 그렇고 8기도 그렇고 이제 100가지를 선정해서 이런 제품군으로 하시면 좀더 쉽고 빠르게 판매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굳이 이 제품 하세요라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라는 거고요. 이런 제품 똑같은 제품 하셔도 좋고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제 1위부터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요몇 가지만 보여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게 블루투스 이어폰이죠? 이게 이제 잘 들리시나요? 저만 한 대만 안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네, 지금 잘 들리시나요? 네. 이게 낫겠네. 그러니까 화면을 돌려서 나는 꺼져 있고 여기는 켜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공교롭게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면, ASM 8에서 이제 보여주는 베스트 10 제품 중에서, 10이랬나, 100 중에서, 이제 저희 제품이 이제 공교롭게 나왔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팔고 있는 제품인데, 지금 현재 이거는 위에 있는 거는 정확한 가격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유주드라고 해서, 아마존에서도 중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요. 뭐 개봉 작품이나 아니면 뭐, 뭐라 그러죠? 다시만. 뭐 리퍼 리퍼 제품. 제품을 판매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 봤을 때 지금 뭐 20몇 불대거든요. 이건 지금 중고라 조금 저렴한데 어떻게 보시면 알리바바에 네. 여기서 이제 MOQ가 있죠. 근데 저희가 알리바바에서 파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이제 알리바바 중국 내에서 소싱을 해서 진행했던 제품이고요. 물론 이제 이름만 저희가 이제 브랜딩만 바꿔서 제품 그대로 모디파이는 안 했습니다. 제품 자체는 패키지만 모디파이 했고요. 그래서 패키지만 수정해서 나갔던 제품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간단해요. 물건 잘 팔고 안 팔는 건 기본적인 중요한 거는 제 생각은 사실 저렴한 제품을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장사니까. 저희도 마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2불에서, 그러니까 3불에서 4불대예요. 근데 MOQ에 따라 사실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요 옆에 보시면 MOQ 100개. 그러니까 뭐 100개, 1000개, 10,000개 하셔도 상관없지만 최대한 적은 양으로 출발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4불이라고 생각하세요. 4불이라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개당 4불씩 샀다. 보시면 그냥 대충 저희가 20불에 팔아도 기본적인 공식은 저희가 매입가에 곱하기 3배로 파시면 아무것도 생각 안 하셔도 마진 30%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계산기는 따로 있겠죠. 물론 이제 뭐 FBA 창고나 배송료나 저희 뭐 인건비나 마케팅 비용은 다 빼겠지만 그냥 그게 좀 어려우시다. 디테일한 계산은 내가 정확히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는지 얼마에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처음 소싱할 때 그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매입가에 3배면 나는 남아. 3배 이상이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방금 제품은 4불로 구매하셔서 20불에 파신다는 소리시네요. 네네, 그렇죠. 잘 그럼 되게. 공식적으로 봐도 몇 배입니까? 4배, 4배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마진을 마진이 한 그냥 40, 40% 정도 40%. 그냥 다 빼고, 정말로 그, 저스트하게 해서, 러프하게 해서, 진짜 그, 40% 정도, 그럼 어마어마한 뭐 마진이 그, 되겠죠. 언제 FBA로 입고시킬 예정이세요? 저희는 이제 이 제품을, 이제 현재 그, 이미 그, 한번 다 팔았고요. 이미 다 팔았고, 이제 제품 재생산 중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 초에 입고할 예정입니다, 사실. 그래서, 같이. 예, 지금 이제 저희가 흰색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흰색이 또 아, 추가해서, 흰색 추가해서. 네네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단순히 이제 이 제품 비교해도 그렇고, 그다음 두 번째 제품. 두 번째 보시면 이게 몇이었지? 네, 여기 9위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여성분이나 이런 분들은. 그럼 차, 이제, 그, 세차할 때 쓰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미리 찾아놨지만 지금 24불에 팔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 안 하시나요, 아직? 예, 저희는 안 하고 있고요. 하시게 되면 네네. 하나만 네. 공개를 했으니,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24불에 팔고 있고요. 그러면 그 얼마에 그 알리바바에서 살수 있느냐. 그럼 이제 이건 이제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이게 작은 거, 큰거 이렇게 구성하는 거는 이렇게 공급하는 셀러, 그러니까 뭐랄까 공급자들은 없어요.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알리바바는 왜냐하면 소매가 아니니까. 예, B2B니까 다양하게 구성을 가져가서 각기 사시면 되는데 한 공장에서 사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 공장 저 공장 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뭐 내가 뭐 이제 이거는 이 공장이 좀더 싸고 이 공장이 좀더더뭐 이런 장난감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따로따로 사입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비용적인 부분이나, 한 번에 사면, 턴키로 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뭐, 예, 네. 그래서, 이왕이면 같은 회사에서 하시는 게 좋고요. 뭐, 구성을 다양하게 가져가신다. 예를 들어서, 뭐 전혀 스탠드만, 저희가 이제 이런 제품을 파우치를 만든다. 그러면 당연히 공급자는 없겠죠. 네. 예, 이거 덮개나, 아니면 뭐, 다른 아.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삽입물, 뭐, 그런 걸 만들, 당연히 그런 거는, 외부에서 하지 마. 외부에서, 뭐, 액세서리 같은 건 외부에서 하지만, 이런 세트 구성을 할 때는 꼭한 제조사에서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저희가 가격을 봐도 대충 가격이 1,000원에서 2,000원, 3,000원, 5,000원 넘는 게 없어요. 워낙 저렴하고 알리바바 자체가. 근데 사실, 퀄리티 부분이나 사실 그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쵸? 네, 그럴 수 있죠. 예. 왜냐면, 저도 그랬어요. 물론 중국 가기 전에,
이거 물건 가격 비싼 건 알아. 근데 물건이 개판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뭐, 공급자, 그러니까 샘플을 받아보고 하는 과정, 강의 보시면 다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공급자도 있고, 안 그런 공급자도 있지만, 엄청 많이, 퀄리티가 많이 올라와 있고요, 현재. 예. 우리나라, 뭐, IT 기술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 특히 이제 이런 생활용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 다이소 같은 경우도 이제 90%가 중 제품이에요. 다이소에 있는 제품. 다이소에 예. 있는 대부분의 제품은 중국 EU 쪽에서 EU에서 네, 다 나가고 소싱하는 거죠. 네.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 이제 돈키호테라고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돈키호테가 우리나라 다이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알리바바닷컴 저희 그 홈페이지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다이소에도 지금 납품하고 계신 거예요? 아, 저는 직접적인 납품은 아니고요.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저한테 사서 납품하는 직접적인 납품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돈키호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납품하고 있고요. 아마존 외에도 이미 확장을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희 보시면 이게 사이트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희가 일회용품,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생활 잡화라고 하죠? 네. 그래서 생활 잡화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리스크 없고 가격이 저렴하고 또 생활 잡화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소비성이니까 또 빠른 재구매도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질문 주신 분도 계시지만 아마존에서 제시하는 제품과 그다음에 이제 저희 공장과 저희 샘플실과 저희 사무실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마존에서 제시하는 제품을 파는 건 아니에요. 다만 아마존에서 팔수 있는 제품은 맞아요. 그러니까 ASM에서 제시하는 제품군은 아니지만 저희 물건을 저희가 직접 저희는 일회용품을 제조하거든요. 저희는 제조까지 해요. 기타 제반 뭐 쉽게 네. 중국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가 있었다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감으로써 저의 생각도 많이 달라졌고 비즈니스의 방향도 굉장히 많이 바뀐 반면에 또 성장도 엄청 많이 했죠, 사실. 포인트는 계속 예전 이제 저희 7기 시작했을 때처럼 계속해서 돈은 많이 지금 벌고 계시지만, 계신 건 네네네. 맞지만, 네네. 저희 카페에 계속 이렇게 도와주실 거죠? 아, 당연하죠. 네네, 저는 사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는 구매대행, 뭐, 건품대행,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해주는 핸들링 파트가 저는 주업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시면. 예. 저는 원래 주업이 셀링이고, 예, 그 다음에 중국 가서 지금 이제 제조도 같이 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 그래서 저희 제품을 소싱하고자 하시면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좋은 가격에 저희도 알리바바닷컴을 하고 있는 이유가 공장이니까 저희 매뉴팩처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품 위주로.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거래하는 공장이 한30 종류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아무튼, 30여 개 이제 공장이 있고요. 예, 물론, 그리고 또 어떤 제품을 갖다줘도 저희는 제조도 가능하고, 예. 그래서 그런 파트를 제가 이제 도와드리고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인사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가격만 봐도, 딱 봐도 저희는 그냥 팔아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케팅을 안 해도 가격만 좋으면 잘 팔립니다. 그렇죠. 예, 기본적인, 상품이 좋던가 마케팅이 좋던가 둘중 하나잖아요, 예. 항상. 상품이 안 되면 마케팅으로 미는 거고, 예, 상품이 잘 되면 마케팅 그 좀, 부수죠. 그 그렇죠. 부스터라고 보시면 그렇죠. 되죠. 이 수면 위에 있는 거를 좀더 띄우기 위한 부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소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르고 고르고 고르셔야 뭐, 잘 팔릴까 말까 하는 게 사실 뭐 대박 나기가 어렵지만, 예, 뭐, 우선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드라인을 주니까 그에 맞는 소싱을 하신다면 충분히 성공하실 거고, 물론 저도 ASM들 해서, 한 아이템에 한 3만 불씩 했죠. 잠깐 네. 지금 질문이 조금 들어와 있는데요. 질문을 잠깐 답변 드리고 하려고 하는데, 마이크를 한번 이쪽으로 옮겨봐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잠깐 마이크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질문 드리기 전에. 혹시,
잘 들리시나요, 지금? 마이크를 잠깐 교체를 했는데, 마이크 어떤가요? 잘 들리신가요? 더잘 들리죠? 똑같나요? 똑같이 잘 들리나요? 더잘 들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 컴퓨터가 좀더더 좋, 좋, 네. 에, 제가 그때도 좋던구나.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래 쓰는 걸 좋아합니다. 네. 이성욱 대표님은, 자주 바꾸세요. 신 그래서 제품을 좋아하죠. 신제품을 좋아해서 얼마 전에 차도 원래 벤츠였는데 다른 네, 제가 한대 맞았습니다. 왜 자꾸 바꾸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은 차이나 컨시어지 이제 이용 비용 대충 대략 어떻게 되나요? 그다음에 7기 이전 멤버들도 이용 가능한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ASM 회원이라면은 누구나 가능.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원래 그 중국에서 에이전시를 쓰게 되면은 그 제품을 예를 들어서 2,000원짜리를 100개 사시면은 얼마죠? 20만 네, 원이죠? 20만 네, 원. 20만 원에 그 원가에 그러니까 20만 원의 원가에 10% 발주비용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발주 비용. 맞아요. 발주 비용의 10%가 에이전트 수수료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 기본적인 에이전트 수수료 외에 여러분들과 상담한다든지 찾아드린다든지 공장과 협상해 드린다든지 그 다음에 물건을 검수, 검품, 불량률에 검수한다든지, 또 아마존에 맞춰서, FBA로 보내는 것까지 모두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10%라는 게 어떤 비용이냐면은, 이제 뭐 20만 원에 10%면 2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본인들이 직접 알리바바에서 컨택해서 딜을 하는 것보다, 이제 이성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제품들을 많이 구매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조건으로 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딜을 하신다면은 뭐 20만 원에 하실 수 있는 거를 이쪽에서는 18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거고 결국 여러분들은 거의 차액 없이 거의 쉽게 무료로 여러분들이 하는 것보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더 것들을 세이빙을 할수 있는. 세이빙하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이용하실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20만 원에 10%면 2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2억에 10%는 얼마인가요? 2억에 발주하시면 10%를 안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물량이 커지게 됐을 때는 금액에 정말 그 따라, 금액에 네. 따라서 뭐 1%까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커미션이 아예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보다 무조건 플러스인 거고, 이 발주 비용이 커졌을 경우에는 그만큼 또 계속 떨어지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무조건 플러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추가 질문인데 차이나 컨시어지 통해서 PL 패키징 수정 및 패키징도 지원해 주시나요? 이거는 원래 공급업자한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의를 해 주셔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당연히 그 부분도 차이나 컨시어지를 통해서 제품을 이제 모디파이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보통, 놓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다 알아서 네, 이거 안 그쵸. 하십니까? 이거 안 하십니까? 이거 필요하십니까? 왜? 네. 저는 이미 다 하고 있고 교육도 네. 다 받고 있고 그쵸. 뭐, 네, 그 전체를 밟아왔기 때문에 그쵸. 알아서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사실 이런, 저희 이제 커뮤니티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수지타산이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발주해봤자 얼마나 발주를 하시겠어요. 근데 많이 이제 발주하실 수도 있죠. 많이, 근데 사실 뭐 이제 해봤자 네, 뭐, 뭐 처음이니까 다 네. 이제 적은 비용으로 네. 하시라고 저도 말씀드리고요. 뭐, 보통 200만 원 정도로 하시잖아요. 200만 원, 뭐 그랬을 때 많이 하시는 이제 분들은 뭐 200만 원에 10%면 20만 원 1,000만 원 가시고, 발주하신 분도 계세요. 네, 이제, 네, 뭐,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 소자본으로 하신 그렇죠. 분들, 이제 처음엔 특히 많이 하실 수 있지만, 조금 하면서 이제 배움에 좀더큰 비중을 네. 두라고 이제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많이 하시는 건 제가 만류하네요. 20만 원을 가지고 이런 모든 부분을 케어 받으실 수 있고, 심지어 아이템을 골라서 차이나 컨시어지한테 의뢰를 했을 때, 여러분들 중에서 제대로 안 보시고 상품을 보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 저희가 저희들은 일단 ASM에 대한 모든 강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고, 어떤 것들을 골라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강의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아닌 제품을 고르셨을 때에는 저희 쪽에서 미리 필터링을 해드립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트래픽도 알아가지고 판매량도 어느 정도 저희가 추이로 뭐 그쵸. 알아서 이제, 뭐 해도 그쵸. 될것 같다 안 되는 것 같다 네네. 그냥 자문을 해드릴 수 있죠. 네. 강의를 보시게 되면 이 아이템이, 트래픽이라는 게 방문자 수인데, 얼마나 어느 정도의 적당한 시장성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체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저희 쪽에서 기꺼이 도와드리는 거죠. 사실 거의 무료로 도와드린다고 봐도 될 정도로 퀄리티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회원 밖에 있는 분들이, 회원 밖에 있는 아마존 셀러분들이 저희 쪽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는 당연히 거절합니다. 받지 네. 않습니다. 네. 왜냐면 이거는 저희 쪽에서 진짜 가격 대비 말도 안 되는 에포트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그럼 제가 때문에, 시간이 안 됩니다. 당연히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인지하시면은 무조건 사용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제가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무조건 사용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당연히 차이나 컨시어지는 혜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듣고서라도 뭔가 좀 애매하다, 난 절대 이건 믿을 수 없다 그러시면은 ASM에서도 차이나 컨시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템플릿이라든지 네, 본인이 영어를 사용해서 맞습니다. 핸들링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절대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력에 맞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혼자 다 해서 다할수 있어 하는 분들은 다 하시면 네, 되고요. 그쵸. 네. 그 저는 솔직히 그래요. 이제 뭐 저를 하세요, 안 해서 이건 떠나서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 네. 제가 이걸 시작한 이유가 철저하게 내가 잘하는 것만 잘하는 게 좋더라고요. 시간은 한정돼 있고 대부분 1인 기업이실 거예요. 그리고 1인 기업 외에도 투잡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투잡 아시죠? 저도 네. 투잡으로 투잡으로 시작하셨죠. 시작했습니다. 원래 예. 그 얘기 말씀드려도 되나요? 어떻게 네네. 말씀하시나요? 원래 이제 그 어떤 한 회사의 디자이너셨어요. 근데 약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요? 한 4년 전 네, 4년 전에 이제 아마존 시장이라는 것을 ASM이 아니라 아마존 시장을 이제 하시고, 국내 이제 거의 모든 강의를 들어보시고, 모험으로 부닥치시고, 끄떼끄떼 하다가 이제 ASM에 오시고,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이해를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 들어왔는데, 200만 원이 아니더라도 작은 발주량이라도, 같은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실 거고요. 가능합니다. 예, 뭐, 만 원도 발주하셔도 되고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예. 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질문 또 이제 조금 더 받아보자면, 그렇다면 보통 선적에서 아마존 입구까지 서비스 제공이 된다는 것인지요? 네, 그렇게 보셔도 예, 여기 네. 보시면 쉽게 이제 저희가 친절하게 이제 처음에는 실기분들을 도와드리려고 시작했는데, 이제 전화도 많이 오고, 사실 제가 일부러 이제 노출을 시키고 카톡도 노출을 시켰죠. 왜냐면 뭐 급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뭐, 보통 투잡이 많으시니까, 11시, 12시, 1시, 2시도 연락이 와요. 근데 저는 안 자니까, 이제, 대답도 해드리고, 회신도 맞아요. 해드리는데, 정말 저보다도 나이가 조금 더 많으시지만, 정말 제가 못 따라갈 정도로 열정이 높으시고, 다른 분들을 도와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큰 부분에서 감동을 드리고, 저도 요새 사실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자고 있을 때도 많이, 그냥 원래 최대한 이렇게 너무 깊은 잠에 빠져 있지 않으면 자면서라도 받고 있는데, 그런 어떤 도와주시려고 하는 네. 마음이 저보다도 더큰것 같아서 제가 많이 배울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다음 질문 네네. 또 보자면, 현재 제가 소규모 자본 정도만 있어요. 있어도 이용 가능한가요? 네, 말씀드렸듯이 뭐만 원도 정말 여기에 이제 의욕이 있고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라면은 당연히 이제 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당연이라고 말하기는 좀 웃기네요. 이성 대표님께서 지원을 해주시고 있고요. 아이고, 그 당연히 그 저는 그래요. 이게 뭐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뭐 카페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홈페이지를 꾸민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부랴부랴 이제 좀더 원활하고 쉽게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이트 간편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사이트 상단에 주소 보이시죠? 저희가 이제 보시면 과정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 배우실 과정인 네네.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 ASM과 아마존에 대한 이해도가 거의 가장 높은 에이전시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니면 ASM을 배우고 중국에 들어가셔서 이제 어떤 에이전시적인 부분을 본인이 아이템을 소싱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이 진행 과정을 지금 보시면 조금 애매하실 수 있는데, 어차피 강의 안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처음 보신 분들은 네. 모르죠. 근데 강의를 보면서 네. 따라가시면 아, 정 모든 어떻게 부분을 다 네. 서포트를 해주시는구나라고 이제
그 아까 질문이 그거였죠. 아마존 창고까지 다 아, 당연하죠. 해주신다고요? 아마존 이게 창고까지 문 두드려서 입구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어 투 도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에서 출발해서 문에까지 간다는 뜻이 도어 투 도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배송료 무료로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배송료 따로 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만 저희가 이미 배송 시스템까지 물류까지 다, 그러니까 저희 업체는 아니고요. 저희하고 협약된 보통 이제 DHL, FedEx, 뭐 EMS UPS 같은 뭐 건데, 이런 예 그런 그 물류회사 그다음에 중국 같은 SF라고 해서 순풍이라고 있어요. 또 중국의 큰 물류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그날 단가를 가서 매일매일 다릅니다. 얘네들 뭐 유료화 종류도 있고 특가도 있고 그러니까 스페이스가 있으면 굉장히 또 저렴하게 나와요. 스페이스라는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선박 같은 거라든지 뭐 항공도 마찬가지고 이제 제품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비는 조그만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컨테이너 기준으로 해서 레스 컨테이너 로드, 풀 컨테이너 로드라고 해서 풀 컨테이너 로드는 컨테이너를 다 쓰는 거. 근데 보통 여러분 정도, 저도 마찬가지고 레스 컨테이너 로드라고 해서 LCL을 쓰게 됩니다. 네, 그랬을 SCL. 경우에 이제 비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나가야 되는데 조금 비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싸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운송료는 이제 우체국 비용을 저희가 대신 해드리진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차익을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상품 가격에서 10%만 나머지는 추가 금액 없이 가장 좋은 운송편을 찾아서 가장 저렴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여러분들의 이제 이제 할당 받으신 그 아마존 FBA 창고로 보내드리는 것을 네, 도와드리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하나, 좋은 점을 말씀드리면, 저희, 출발 전까 C4, 그러니까 그 FBA를 물건 보내기 출발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시핑 플랜, 지금 모르시겠지만, 이제 그 FBA 시핑 플랜이라고 있어요. 나 물건 보낸다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난몇개 보내고, 뭐 보내고 할 거야. 그런 계획을 세울 때 C4 주소를 넣어야 되거든요. 출발지? 그걸 이제 출발지는 저희잖아요. 그럼 저희 주소를 넣으면, 저희 주소를 넣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아마존 FBA 들어갈 때 재고 인바운드 되는 옵션이 디폴트가 일단 창고 두개 내지 세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한 가지 한 창고로 가는 그런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 옵션의 차이는 이제 한 가지로 가는 그러니까 나는 100개 주문했는데 세 개로 쪼개지면 배송료 세 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네. 저희 이제 차이나 컨셉 쪽에서 중국 그 시퍼의 어떤 그 라이센스 같은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시퍼 주소로 사용하게 됐을 때 이제 한국내로만 네. 그렇죠. 비용 안 아마존은 내고 추가 비용 안 예를 들어 내고 여러분들이 100개를 주문하셨을 때 창고가 보통 3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아마존 서부, 중부, 동부로 해서 이렇게 뭐 33개씩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눠져야지 미국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문했을 때 하루 배송, 이틀 배송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쪼개지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해외에서 해외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데까지에는 운송료가 한 번이지만 미국에 도착 후에 내륙 운송료가 창고가 3개로 쪼개져 있을 때에는 3배가 들겠죠. 근데 저희 쪽에 했을 때에는 그한 군데로만 가게 되고 아마존 내에서 자체적으로 쪼개기 0.45을 때문에 세이빙, 하나당 0.45으로 세이빙 하신다고 보시면 그래서 쉽게, 그러니까 한 번만, 내륙 운송료가 한 번만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배송료를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질문 한번 받아보면은, 주문 제품 원가의 총 원가 10%가 수수료고, 운송비까지 포함한 금액의 10%가 아닌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제품 가격의 10%만 받고, 운송료라든지 그 외에 뭐 건품 뭐 모든 재반 부분에 비용은 대해서는, 따르지만 건품이나 저희가 라벨 작업이나 이제 모든 그것도 저희도 사람 써서 하는 거라 이제 그런 비용만 받고 오로지 저희는 제품 총 발주 비용의 제품의 10%, 10%만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붙을 수 있는 금액이 지금 방금 인건비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 인건비라는 거는 FBA 들어갈 때 바코드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바코드 작업을 저희 쪽에서 공장에서 대행을 할수 있고 저희 쪽에도 대행을 할수 있는데 저희 쪽에 대행했을 경우에는 바코드 비용이 들어갑니다. 바코드 비용인데 그건 아마존에다가 맡길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이성욱 대표님한테 맡길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이긴 하지만 그 부분도 더 저렴하게 세이브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하신 질문 총 포함된 비용의 10%가 아닌 물건 원가에 대한 10%가 FBA 그 저희 이제 차이나 컨시어지의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도 네. 그렇게 받고 싶지만 네네. 또 이제 부담이 많으시니까 여기 보시면 네네. 네. 화면에 보시면 구매 거품 배송 과정에 대한 저희가 이제 그 처리를 해드리고 있고 이제 FNSKU라고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품의 아마존 창고 창고 바코드라고 바코드라고 생각하니까 저희가 생각하시면 이제 되죠. 물건 살때 뒤에 바코드 번호 있잖아요. 그거를 아마존에서 저희가 저희만의 바코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아마존에서 바코드를 찍고 아 이거는 뭐 어떤 사람의 어떤 제품이구나라고 알수 있기 때문에 그걸 꼭 필히 붙여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재고를 잡아주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존에서도 대행을 해주고 저희도 저희가 대행해주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서비스가 중요할 거예요. 그러면 10%에 대해 그 안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냥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단계에서는 어차피 강의에서 배우시게 되겠지만 네. 모든 부분 아마존 A부터 이거까지의 Z까지, 가치가 다 되는 거라고 이거까지 다 보시면 모든,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네. 회원님들은요, 물건을 고르시고요, 마케팅만 하시면 돼요. 차이나 판샤질 이용하게 되는 나머지는, 경우, 네. 네, 저희 이용했을 경우에 나머지는 저희가 모든 핸들링이나 모든 거품, 그다음에 그 저희가 제품 아무래도 중국 제품이니까 분량은 조금 있습니다. 네, 없을 수는 없지만 한국 제품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렇죠. 그래서 검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검수했을 때 분량이 나왔을 때 어떻게 교환할 것인지, 어떻게 환불할 것인지 네, 그렇죠. 그런 공장에 대한 무슨 커밋, 그러니까 그 컨트롤, 그렇죠. 그 수율에 대한 컨트롤 같은 거, 그 불량률에 대한 컨트롤.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좀큰 물량을 진행하게 됐을 때에는 중간 샘플링이라는 걸 중간 검수라는 걸 해요. 그랬을 때 얘네들이 뭐 100%가 뭐 예를 들어서 만 개라고 쳤을 때, 뭐천 개라고 쳤을 때한 500개 정도 했을 때 1000개 중간에서 미만 정도는 괜찮고요. 뭐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네. 100개를 예를 들었으니까 그래서 중간 정도쯤에 한번 이게 우리가 선택한 샘플의 기준에 맞게끔 잘 제작이 되고 있는지 네. 검수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이제 제품마다 또 검수하는 방법이 조금 잘 달라요. 그래서 제공이 들어가는 거라든지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라든지 테크니컬한 좀더 부분은 다르죠. 좀 다른데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 쪽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컨트롤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다음 질문 한번 보면은 같은 공장에서 두 가지 제품을 아마존으로 보낸다고 하는 경우 아마존에서 그두 가지 제품을 같이 포장해서 소비자한테 가는 건가요? 아까 잠깐 말씀해주셨던 만약에 경쟁사 제품과 비슷한 제품이며 우리는 하나 더 추가할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는 경우 자세한 과정을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판샵에서 받아서 한 박스에 두 가지 상품을 나눠서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각각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뭐 드리고 네. 제가 추가 네네. 말씀해 주시면 포인트가 이건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질문하시는 게 아까 전에 그 차량용 그 닦는 거 네. 있잖아요. 그게 두 가지 세트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이두 개의 상품을 한 공장에서 주문하고 다른 이제 공급업체로부터 한 제품을 이렇게 하면 각각 두 가지 제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거를 누가 보내는 해줄 건데 거냐? 그렇죠. 두 가지로 그냥 따로따로 보내서 애들이 알아서 하냐가 아니고 여러분이 원하시면은 이두 가지를 하나로 포장해서 아마존에서는 그렇게 네 해주진 않습니다. 아마존에서 해주진 않지만 저희 쪽에 요청을 해주시면은 그세 개를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서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렇죠. 맞춤형인 거죠. 맞춤형 과정은 당연히 가능하고 이런 것들은 에이전트 차이나 컨시어지 같은 게 없으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왜 불가능, 불가능하죠. 네, 왜냐면은 거의 하나하나 그렇죠. 컨택하고 공급업자 공급업자의 하고 그러면 중간에 포장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없으면 그 그렇죠. 둘 중에서 그러면은 누가 경쟁, 그러니까 하냐는 다른 거죠. 업체 물건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랑 B랑 업체에서 하나씩 했는데 이걸 합쳐줘야 돼. 그럼 A라는 업체나 B라는 공장에서 안 해준다 이거지. 그렇죠. 네. 왜냐면은 그 누가 그것도 그렇죠. 일인데 그걸 네. 누가 해주냐는 거죠. 근데 저희 아예 예. 쪽에서는 결국 이제 가능하다는 답변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 또 이제 다음 질문은 검수는 미국에 도착해서 진행이 되는 건지요? 모든 검수는 중국에서 해서 나가게 중국에서 다 됩니다. 네, 해서 중국에서 하는 교환이나 환불 같은 걸다 해야 되기 한 다음에 때문에 중국에서 다 하고요. 하고 나갑니다. 그것도 좀, 뭐, 불안하다 불안하다 하면 싶어서 저희 미국의 이제 플로리다에, 네, 근데 이제 그, 또 검수 웨어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FA로 바로 가면 안 되겠죠? 저희 창고로 가야겠죠? 예, 그래서 저희 미국에 있는 창고로 보내서 거기서 다시 한번 검수 과정을 할수 있지만, 물론, 하지만 비추입니다. 왜냐면은 그건 비추입니다. 왜냐면은 이미 중국에서 저희 쪽에서 한번 검수를 한 상황에서 그 미국에서 검수하는 이유는 FBA 창고에 들어가기 전에 중국 업체한테만 저희가 했을 때 불량률이 많이 났을 경우 손해 보는 제조사만, 게 제조사도 그렇죠. 물론 네.
해주지만 자기 자체 검수를 하죠. 하니까. 근데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중국에서 바로 검수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었을 때그 대금 어떻게 지불이 중국 땅덩어리를 떠나기 전에 다 완료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기 전에 떠나고 나면 못 네, 받습니다. 중국에서 한번더 검수를 해서 문제가 있는 거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갔을 때는 사실 그대로 간 거기 때문에 한번더 검수하는 거는 배송비라든지 검수 비용이 두 배로 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물론 하시고 싶으시면 하실 수 그렇죠. 있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제작 원가가 비싸고 고가의 제품이면 물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네, 그런 경우는 네. ASM에서는 잘 없으니까 없죠. 네, 예. ASM 방법이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네.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할 수는 거고요. 있지만 네.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다니까 좀 초심자들이시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기 네네네네. 때문에 쉽게 모든 검수는 중국에서 끝나고 미국에서 하셔도 되지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좀더 유리할 거예요. 그렇게 답변드리는 게 네, 더 역사에 맞습니다. 좋을 뭐, 것 같아요. 비용적인 저는 부분이나 네. 시간적인 부분, 여러 가지 뭐, 사실, 좋긴 하지만, 리스크가, 그러니까 부담이 좀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리고 다음 질문. 그렇다면 아까 마진율을 매입가의 3%라고 하셨는데 이 매입가라고 하면 원가라기보다 원가 플러스 운송료 에이전트 비용으로 잡아야 아니 이거는 3%가 아니라 3배. 그러니까 우리가 소싱을 할때 제품을 예. 알리바바에 살때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을 비교해서 그러니까 쉽게 알리바바의 제품 원가 곱하기 3배로 아마존에서 팔았을 때 마진이 30%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최소 네, 30%. 최소 30%가 그냥 난다고 계산 생각하시면, 안 해도, 그쵸, 그쵸. 예. 네, 그냥 계산 방법이 이제 또 배우시게 될 거예요. 수익률 계산기라고 네. 해서 또 이제 저희 강의 안에서 배우시게 되는데, 대신 좀 근데 귀찮다. 판매가가, 네. 아마존의 판매가가 20불 이상이셔야 돼요. 네, 대신 최소 판매가는 20불 이상. 근데 저희 상품 기준이 뭐죠? 20불에서 예, 70불 그쵸. 사이죠. 네, 그쵸. 그러니까 그냥, 수익률 계산기 좀 하기 힘들다. 빨리빨리 아이템 보면서 넘어가고 싶다. 그랬을 때는, 3배 3배 생각해보세요. 생각하시면 30% 매입가에. 난다고 생각하시면, 네. 이상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송료, 네. 뭐, 예산, 대비, 모든 비용, 재반비용 다 빼고 30%가 남는다는 거죠. 네. 이제 지금 아까 이제 그 중국, 미국에서 한번더 검수하는 게 어떻냐라는 말씀이신 건데, 이제 운송 도중 파손 우려가 있으니 중국보다 미국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떤 방식인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파손율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차피 FBA에서 그 파손된 제품에 대해서 알아서 걸러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뭐그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보낼 때 제품 포장지, 제품의 패키지를 같이 보내겠죠. 보통 제품이 파손된다기보다는 포장지가 파손될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쵸, 박스, 네, 이너 박스가 그렇죠. 많이 이제 네, 그래서 보내죠. 제품과 그 파손된 그 박스를 교체하기 위해서 박스를 같이 보내가지고 미국에서 한번더 검수할 수 있지만, 그거는 당연히 하셔도 되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게 직접 저희가 해본, 그리고 원가도 저렴하고 버려도 될 정도로 원가가 버려도 뭐, 사실 제품 원가가 뭐 2,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한번 이제 그쪽으로 갔을 때, 운송비 같은 게 몇십 불씩 그렇죠. 나오는데, 뭐 몇백 불씩 또 나오죠. 네. 미국 자체가 운송비가 굳이 비싸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경험에 의해서 굳이 미국에서까지 중국에서 완벽하게 검수가 해서 나갔을 때 공급업체 외에 이런 에이전트를 통해서 2차 검수가 이뤄진 상품에 관해서는 미국에서 검수를 안 해도 된다. 미국에 있는 ASMR들은 미국에서 검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인입니까? 미국인이기도 하고 중국에서 공급업체로부터 바로 받아서 아마존에 입고 시켜야 되는 방법인데 걔네들은 차이나 컨시어지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번더 검수를 진행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미국 거죠. 바이어도 있어요. 저희가 ASM 회원 중에 무럼으로 해서 이제 소개를 시켜줘서 그렇죠. 이제 뭐 4, 5기 분들 친분이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해서 뭐 많지는 않지만 미국도 저희 차이나 컨시어지를 저희 ASM 이제 회원들 중에서 쓰시고 있고 그런 경우에서 미국에서 따로 검수를 안 하시죠. 안 하시죠. 바로 그냥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아마존 창고로 보내고 있습니다. 뭐이 정도 답변이면 충분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오케이. 그리고 물건 샘플을 직접 받아볼 수 있는 건데, 당연히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저희 쪽에서 이제 그 물건, 이제 샘플 비용과 한국으로 보내는 배송비만 청구해서 네, 여러분들께 맞습니다. 보내드리고, 직접 보시고, 이 제품으로 오케이. 이렇게 컨펌을 주시면은 저희가 그 제품으로 진행을 해드립니다. 안 보고 진행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격 차이인데요. 저는 안 보고 그냥 진행합니다. 사진만 보고 이제 보통 저희가 이렇게 물어보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해서 이제 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제품 아니면 그러니까 뭐 작동 제품이나 전기가 있는 제품이나
뭐 변신을 하는 제품이나 그런 제품은 꼭 보셔야겠지만 일단 이성욱 대표님의 이제 그 생활을 보시면 일단 믿을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성욱 대표님한테 이돈 주고 샀을 때 이거 안 먹겠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안 먹겠다 그러면 오케이 그냥 샘플 안 받아보고 알아서 진행하는 쪽으로 가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은 샘플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냥 그렇죠. 처음 가시면 하시는 거는 뭐 물론 이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좀그 제가 초심자의 입장으로서 그럼 중국에서 받을 때 배송료 비싼 거 아닐까요? 라고 문의하실 수도 있어요. 뭐 해외 예, 배송이니까. 해외 배송이니까 그 저희가 또 빠른 배송으로 이제 그 하루나 이틀 뒤면 받을 수 있는 배송을 보내드려요. 근데 저희가 이제 또 한국으로 들어가는 또그 계약된 예, 그 배송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뭐 500g 그러니까 500g 기준으로 예, 500g 기준으로 0.5kg. 예, 0.5kg 기준으로 했을 때뭐 2만도 채안 되는 비용으로 하루 만에 아, 예, 하루나 이틀 뭐 만에 1kg 안 넘어가면은 쉽게 한 2만 원 정도를 하루 2만 원도 만에 안 되는 18,000원, 17,000원 18,000원, 7,000원에 예. 여러분들이 하루 만에 여러분들이 발주하실 제품을 받아보실 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 상품은 알리바바에서 고른 후 차이나 컨시어지 샘플 및 구매 요청하는 건가요? 차이나 컨시어지 사이트에서 알리바바에서 골라서 하셔도 되고 차이나 컨시어지 쪽에서도 알리바바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고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알리바바에서 고르시고 한다는 게좀더 선택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하셔도 하시는 되고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나는 뭐 알리바바 찾기 힘들다. 그럼 저희가 강의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존에서 물건을 보고 고르잖아요. 레인지를 보고. 그럼 그 URL 저한테 사진이나 URL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소싱을 해드려요. 엄청 물건 편리한, 엄청 편리합니다. 최저가에 낮은 MOQ를 저희는 찾아드리죠. 그 그러면,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서비스가. 아마존에서 저희가 제품을 고르잖아요. 그 제품 URL을 차이나 컨시어지한테 보내주면은, 차이나 컨시어지가 알리바바보다, 알리바바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안 찾아도 가능한 제품들의 어떤 리스트업을 해서 네,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리스트업을 갖고 있으니까, 뭐, 전달해 저희가 주실 거예요. 거래하는 공장도 있고, 그 다음에 EU라는 큰 도매 시장도 있고, 그 다음에 알리바바라는, 뭐, 기타 이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뭐, 취합을 해서 저렴하고, 여러분들이 낮은 거기서 MOQ로. 고르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알리바바의 URL이라든지 그 외에 중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도매 사이트가 이름이 뭐였죠? 어떤, 16? 1688이라고 그렇죠. 해서, 여기 1688이라고 그, 하는데, 저희, 여기 보시면 이제 알리바바 대행 구매 1688 소량 구매 바코드 작업 예, 할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 제품을 쉽게 얘기하면 아주 이제 기본 PL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만의 OEM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제품에 내 로고만 박아서 나가는 게 제일 기본이고요. 거기서 조금 업그레이드를 하든 그러니까 모디파이를 하는 거죠. 그렇죠. 남들 차별 제품 자체에 차별화를 주는 거죠. 아닌 분도 계세요. 그냥 기존에 있는 제품에 최소 그게 가장 예, 저렴한 비용을 할수 저렴하고 빨리 있으니까. 할수 빨리 할수 있고 있으니까요. 예, 할수 있는 뭐 그러니까 리스크 없이 빨리 할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뭐냐면은 원래 제품에 저희 로고만 박아서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 이상 제품 자체를 조금 수정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이제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차이나 컨시어지를 사용했을 때 훨씬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다음 질문. 상품은 알리바바에서 고른 후 차이나 컨시어지. 지금 질문 방금 드린 거. 묶음 배송이 가능하다는 거죠. 묶음 배송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문. 7기 100개 핫 제품은 가능하면 팔지 말라는 조언을 주셨는데 이번 핫 제품은 선정에도 문제가 전혀 없을까요? 일단 여러분들은 정회원이십니다. 그래서 그 무료로 나갔던 부분, 무료로 제공됐던 부분들은 지금 당장이야 공개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제품들을 소싱하고 있는지 몰라요. 물론 저희도 소싱했어요. 그 안에 아까 보셨던 그 블루투스 이어폰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저희도 하긴 했지만 사실 무료로 공개된 재료 안에 있는 제품을 굳이 여러분들이 정글 스카우트까지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해야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문제죠. 하셔도 되지만 지금 당장 하셔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 편하게 해야 그렇죠. 되냐? 굳이 무료로 공개된 그 파트 전 세계 내가 몇만 뭐, 명이지 모르겠지만 공개된 그 제품을 굳이 할지 안 할지는 저희도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저희는 되려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그다음에 할건 많아요. 그거 그거 가지고. 말고도 할게 수두룩 합니다. 할 게. 예를 들어서, 이제 ASM 강의 빼고 사적으로, 사담으로,
그 SM 강의는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하나 한번 해보세요. 시간 되시면 아마존에서 그냥 아무 제품을 찍어다가 알리바바에서 검색해보세요. 그럼 딱 봐도 3배 이상 팔수 있어. 그럼 뭐다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아, 그 정도로 쉽게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이게 될까 과연 이게 과연 잘 팔릴까? 일단, 근데 이거에 확실하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료로 그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은 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그렇죠. 있고요. 마케팅이란 강력한 툴과 그다음에 혹시 화면 계속 보여주실 거 아니면은 네네. 제가 우리 저희 캠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괜찮을 것 네네. 같은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이트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메일로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커뮤니티에 그 이미 있고요. 여기서 잠시만요. 조금 이렇게 해서 저희 얼굴이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심심하실 수가 있으니까. 눈이 어두워서 침침해서. 이쪽으로 좀 보셔도 될것 네네네. 같아요. 네. 그 화면만 보고 계신 것보다는 이게 좋으시죠? 살이 많이 쪘네요. 네. 어디, 지금 목소리는 계속 잘 들리시고, 저희 화면만 보이시죠? 목소리는 잘 들리시고 있는 중이고, 네, 질문창에 한 번만, 목소리 잘 들리시죠? 목소리는 아니요. 네네. 그냥 제 컴퓨터가 좋은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네. 아, 진짜 컴퓨터 바꿔야 될 네. 때가 온것 같아요, 저는. 네. 새 바꿀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자, 다음 질문. 파인애플 네. 이름, 전번, 메일 주소, 카테고리 선정 후 대표님께 메일 보내고 차이나 컨시어지 홈페이지 한번더 등록해야 되겠네요. 근데 그러셔도 되고 뭐, 네. 일단 그 과정은 아마존 코리아와 연계시켜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받고 있는 거기 네. 때문에 계정 만드신 후에 이제 내가 뭘 팔아야 되겠다라는 것까지 대충 정해졌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한테 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아마존 그 코리아의 담당자와 연결을 해서 아마존 네. 코리아 서비스도 가입 받으실 수 있게끔 제가 전에 해드리겠습니다. 하셔도 되고요. 아마존 셀러 센트럴, 그러니까 네. 셀러 계정이에요. 아마존 셀러 계정에 가입하시고 주셔도 되고요. 하기 전에 주셔도 되는데, 이제 가입 여부. 그러니까, 셀러 센트럴에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만 판단하신, 작성해서 주시면 저희가 분류해서 그렇게 아마존 코리아의 담당자한테 전달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일주일에서 한 열흘 내에 그렇죠. 각 그분들께 담당 MD들이 메일이 갈 거예요. 뭐 이런 그렇죠. 가입 방법부터 해서 가드라인이나 매뉴얼을 이렇게 그렇죠. 한글로 그래서 돼서 가입을 하셔도 승인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승인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가입만 하면 그 네. 매니저들이 선택해서 여러분들의 계정이 정상적으로 이제 오퍼레이팅 작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네. 그리고 패키지 관련해서는 다음 질문. 패키지 관련해서는 생산은 중국에서 하는 건가요? 한국에서 생산해서 중국으로 보내는 건가요? 둘다 하셔도 돼요. 가능합니다. 중국에서 패키징을 하셔도 되고, 중국 패키징이 샘플을 받아봤을 때 별로라고 생각하시면은, 한국에서 이제 그 인쇄 업체, 이제 패키지를 만드는 업체를 이제 컨택해서, 제작을 해서 중국으로 보내서 패킹해가지고 나가도 됩니다. 되긴 네. 하지만 네, 그래도 그것도, 워낙 인쇄 네네. 비용이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비용 재반 비용보다 이 모든 거는, 네, 종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예, 안 하시는 게 웬만하면 그렇죠. 좋고요. 웬만하면 그 중국에서 하시는 게 네. 좋고, 퀄리티는 괜찮고요. 저희가 네. 그런 뭐 이미 제휴되어 제휴되어 있는 있는, 디자인 네. 업체부터 해서 뭐 모든 네.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A부터 A하고 네. 마지막만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다 알아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성욱 대표님이 디자이너 출신입니다. 한국에서 디자인 경력이 십몇 년 아, 차로 나이가 알고 나오니까. 있어요. 아, 네네네. 저희가 보는 그 퀄리티의 그 적합성은 중국에서 하는 퀄리티랑은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안목을 조금 믿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샘플을 패키지까지 받고 결정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량 컨셉 같은 것도 나중에 좀 이제 어떤 잡아드리고. 패션 쪽을 하신다든지 좀 어떤 그런 본인이 직접 퀄리티를
담아야 되는, 의도를 담아야 되는 어떤 그런 커스터마이즈 단계가 좀 많이 됐을 때, 물량도 엄청 커져서 배로 나가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뭐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보세창고에서 받아다가 한국에서 리패킹해가지고 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맞습니다. 일단 그 정도 단계가 되면 기본 뭐 천만 원이 뭐예요? 뭐 2천, 3천 이상, 억단이죠. 네, 억단위까지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 가성비 높게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셋업 하는 게 중요하고, 아직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돈이 많으신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도 적게, 전개별로 아주 적게, 적게, 뭐, 여러 개 네, 제품을 하셔서, 그렇죠. 네, 그렇게 좀, 예를 차라리 들어서 그렇게 차라리 하시는 게 내가 1억이 있어. 그러면 하나의 제품을 당연히 1억어치는 사면 굉장히 세이브를 많이 할수 있겠죠. 원가 자체. 그러니까 일단 매입가를. 그런다고 사실 뭐, 100% 뭐, 그게 뭐, 판단을,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천만 원을 냈든, 백만 원을 냈든, 쪼갤 수 있으면 최대한 내가 자본 안에서 여러 가지 제품을 같이 해보세요. 소량으로. 1000개의 거를 200개씩 쪼개서 5개를 하든지. 그것도 되게 좋은, 처음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저같이 이제 어느 정도 도 같은 사람들은 처음에, 저도 무조건 이제 한 제품당, 한 카테고리당 200개 정도, 아까 200개가 아니라 200만 원 정도로 제품을 소싱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발주할 때전 1000만 원 단위로 넘기거든요. 이제 검증하고 뭐 하고 체크해서, 오케이. 어느 정도 이제 기준이 딱 맞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1000만 원 단위로 넘어가는데, 여러분들도 일단 그 처음 소싱하는 거는 200만 원 단위에서, 아니면은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케팅의 영향을 좀덜 받고 덜 받을 수 있게끔 그 제품 자체의 어떤 박리담의 매트, 방식이라고 박리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품종, 아 아니죠, 저죠 다품종, 그 맞지 모르겠다. 네, 아무튼 엄청 예. 네,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앞에 30분의 강의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아마존 셀러 등록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인가요? 네, 셀러 등록 이제 절차를 제가 이 오늘 녹화된 거를요, 바로 카페 이제 웨비나 코칭 콜에서 녹화본을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냥 아마존 셀러 등록도 하시면서 아이템도 이제 찾으실 수 있는데, 아이템, 셀러 등록 안 하고 아이템을 찾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좀 진행하는 게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해외 계좌 먼저 만드시고, 그래야지 이제 아마존 그 계정을 셋업할 수 있으니까, 아마존 계정 이제 셋업한 다음에 이제 월드포스트나 페이오니어는 그렇죠, 먼저 그렇죠. 돈 받을 수 있는 계좌를 계좌를 먼저 만들어 놓고, 네. 생성하셔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아마존에. 그런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가입은 하셔야죠. 가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인가가 되기 전에 아이템을 찾고,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 차이나 컨시어지를 활용을 해서, 네. 그래서 다 녹화본을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다시 이제 다 질문인데, 한 카테고리에 10개 정도.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뭐 브랜드 아이템일 수도 있고, 그렇죠. 하나의 브랜드 아이템에 한 10개 정도. 돈이 많으신 분들, 아닌 분들은 한한 카테고리에 한 제품 카테고리에, 예, 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개 제품 한다. 그러시면 다 다른 카테고리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추천해 드리고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추천해, 네, 예, 그렇게. 그런 방법도 있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건 또 그죠. 어렵지만, 10개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브랜드 퀄리티가 그만큼 떨어지겠죠. 신경 쓸수 있는 게 그러니까 박리담의 그렇지만, 방식은 이제 다른 카테고리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걸리는 거를 메인 메인으로 하고 액션하자. 나머지는 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 하나의 전략이고, 이렇게 하시는 게 ASM 전략이긴 하지만, 접근 방법 중 하나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포인트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하려고 그러시죠. 번에 많이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하나의 브랜드로 한 제품을 뭐 몇천만 원 단위로 하시는 것을 지양하기 때문에, 차라리 돈이 많으신 분들은 여러 쪼개서 개. 하셔라. 쪽에서 이게 여러 포인트인 카테고리에서 거죠. 박리담회로 하셔서 그 중에, 일단 10개는 좀 오바고요. 그쵸. 네, 사실 조금 많아요. 세 개. 세 가지 세 개. 정도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돈이 많으신 분들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다 돈 네. 많으신 분인데, 지금, 막말을 하시고 지금. 아니,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일단 배우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돈이 하는 것보다 많더라도, 이게 배워놓는 게 지식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배워놓으시면서 제가 지금 하나 기획하고 있는 게 아프리카 방송을 한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좀 얼굴도 좀 어느 정도 된다고 말하면 욕먹겠지만. 그래, 웹툰을 뜨시고 그럼. 죄송합니다. 죄송한 농담이고요. 이제 ASM을 지식으로 해서 이제 아이템부터 해서 브랜드 만들고, 막 이제 간단한 마케팅 같은 거 보여주면서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그런 컨텐츠가 없어요. 그런 창업 강의 컨텐츠가 없잖아요. 없죠. 네,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뭐 무료로 강의를 하는 거니까 ASM 내용을 가르쳐 주진 않겠죠. 이제 이제 나는 브랜드 만들어 가지고 아마존 통해 가지고 한번 사업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어때 한번 볼래? 뭐 아이템 만들 때 아이디어 내봐, 아이디어 내봐 또 보고 오케이 괜찮다, 억셉 하면서 이제 브랜드 카테고리 중에서 사람들의 의견 만들어서 이렇게 해보는 그런 걸 한번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또좀 살짝 샜는데 이 지식을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 추가적인 브랜드라든지 상품들을 런칭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배움과 비즈니스의 그 비중을 반반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ASM 7기로서 예전에 셀러 계정을 만든 것 같은데 한동안 직장 일로 ASM 7 강의를 못하게 되어서 이제부터 다시 ASM 8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셀러 계정을 만든 아이디와 비번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디서 다시 확인을 해야 할지요? 보통 이거는 이제 아마존에서 로그인할 때 셀러 센터에 들어가면 이제 알 그렇죠. 수그 있죠. forget 뭐 password, 네. my password 네. 누르시게 되면 가입하셨던 이메일로 그갈 거예요. 그게 그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 있는 코드가 갈 거예요. 그 코드를 통해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질문. 제품 패키징 디자인도 제작해 주시네요. 패키징 디자인도 제작해 주시네요. 아, 보통 패키징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선택하면은 옵션들이 있어요. 그 제조업체에서 제시하는 옵션들이 금액대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르시고 여러분들의 로고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패키징 디자인이 디자인을 보통 해주는 공급자도 있고요. 네. 뭐, 안 해주는 공급자도, 대부분은 안 네. 해주죠. 네, 그래서 안 예를 해주려고 들어서 합니다. 상품이 있으면은 보통 있죠. 뭐 비닐이라도 있죠. 네. 네네.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싸우면 안 돼요. 우리는 싸우면 안 되는 상황이기 저희가 이제 모디파이를 하려면 때문에.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을 원하시는 저 분들은, 그것도 해주신다는 말이잖아요. 예, 지금. 저희도 가능하고, 네. 그렇게까지 네. 다 해주신다 그러면은 아, 돈을 힘드실 받고, 수가 물론 있어요. 돈을 네. 받고. 네. 일단 기본 디폴트 값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본 그 포장 비교형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도 따로 해가지고 인쇄하면 돈이 들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중요해요. 내가 30불에 이 제품을 샀는데 이 제품이 어떤 이 제품을 삼으로써 우리의 삶이 추가 개선되는 비용, 어떤 예. 부분이 있겠죠. 추가 비용이 계속 네. 들어가니까 모디파이 근데 할수록. 참 애매한데 미국 사람들이 이거 샀을 때이 금액에 샀을 때 욕먹지 않을 정도의 퀄리티. 근데 그 기준은 제가 봤을 때 한국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통용되는 퀄리티예요. 그러니까 이마트 정도에 납품되는 어떤 제품을 샀을 때 정도의 느낌으로만 뭐 제품 하나 샀는데 그냥 말도 안 되는 비닐 포장 뭐띡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그런 거 말고 뭐 그것도 제품이 괜찮으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패키징이 좋으면 제품이 같은 제품이지만 또 좋아 보여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주얼리 브랜드를 하나 런칭했잖아요. 비싸게 팔수 있는 네, 거죠. 그쵸? 제가 주얼리 원가가 4,000원이에요. 제 박스, 주얼리 패키징은 그 종이 박스 가격이 2,000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패키징이 중요하긴 하지만, 네, 처음이니까 처음이지만, 이제, 리오더 할때 사실 최소한의 어떤 퀄리티를 유지하는, 기존에 고를 수 있는 제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오더 할때 이거 500개 했는데 순식간에 팔렸어. 네. 그러면 돈 조금 더. 버셨잖아요. 돈 네. 버셨잖아요. 그걸로 투자하세요. 예, 네, 그래서 더 퀄리티 있게, 뭐, 더좀더 다른, 그러니까, 팔아보고 나서, 이제 유저들, 고객들이 리뷰를 쓸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렇죠. 안 좋은 리뷰만 또 모아서 제품을 업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 한번 질문입니다. 팔아보라 이거죠. 근데 오늘 질문이 생각외로 엄청나네요. 네. 중국 제품의 퀄리티는 어느 정도인가요? 진짜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샘플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면 되는데, 복불복인데요. 복불복인데, 공급자를 잘 골라야 돼요. 공급자를 잘 고르는 게 네. 포인트고,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여러분들은 샘플을 받아보고 결정하시게 될 그걸 것이기 1차적으로 때문에, 저희가 또 검증을 하고요. 1차적으로 좀 정말 쓰레기들은 저희 쪽에서 걸러지니까 네. 또 그런 부분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럼 다음 질문. 아마존에 등록하는 사진 촬영까지 진행을 해주시는지요?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첫 제품에 한해서는 비록 누키컷이지만, 누키컷이라는 게 뭐냐? 이제 아마존 사진 규정에 맞는 네. 제품과 하얀 색깔 배경으로 해서 제품들을 여러 장으로 제품은, 잘볼수 네. 있게끔 기본적인 사진 제작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사진 촬영도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능합니다. 중국에 사실
분들은 차이나 컨셜리에서 하시면 되고, 샘플을 받아서 한국에서 촬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카페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그 저희 스튜디오랑 연결을 해드리고 저희 쪽에서 그 비용을 대신 내드립니다. 합성 컷이나 컨셉 컷이나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하죠. 근데 이제 네, 그런 이제 기본 컷 외에는 좀그 비용이 비용이 발생되지만 발생되죠. 제품과 뭐 모델을 쓰냐 안 쓰냐 뭐 등등들은 이제 스튜디오에서 이제 협의하고 이제 기본 단가 외에 발생하시는 분들은 부담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근데 중국에서 그 하셔도 부분은 퀄리티는 좋습니다. 저희도 물론 저희 제품도 다 중국에서 찍고 있고. 와, 좋은 스튜디오를 구해 놓으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다음 상세 페이지에 들어갈 상품 촬영 및 상세 페이지 디자인, 상세 페이지의 디자인이, 저희는 아마존은 안 됩니다. 디스크립션 페이지가 없어요. 상품 촬영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그거 지원해드리고요. 국내랑 좀 다르죠, 시장. 국내는 상세 페이지로 넣어야 되지만, 거기는 아마존은 글자로, 텍스트라우로 할수 글자로만. 있고요. 그리고 할수 있는, 이제, 그러니까 일반 셀러들은 못 해요. 그러니까, 다른, 아마존과 제휴가 돼 제휴가 돼 있어야지 할수 있는, 있는데요. 네, 그런 셀러들만 상세 페이지를 할수 있고요. 일반 셀러들은 하지 못합니다. 상세 페이지에 디자인할 수 있는 레벨이 되셨다. 이미 성공하신 거예요. 아마존과 제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 레벨 셀러. 상세 페이지에 뭔가 동영상도 쓸 기능이 수 있고. 들어가고 동영상이 들어가 있는 그 상품을 봤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할수 있는 여건이 됐다. 그럼 이미 그 단계는 이미 성공하신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디스크립션에 있는 이미지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알아서 연락이 옵니다. 네, 제가 알아서. 제외하자고 하거든요. 그 다음 독립몰 해외 직관 사이트 방식으로 진화가 되었네. 뭐 그런 내용을 유튜브에서 본적 있는데, 아마존 PL 비즈니스 향후 전망에 대한 간략한 고개를 들고 싶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고개라고 이제 할 수는 없고, 이제 의견을 의견에는 뭐 말씀드리면, 간단한 이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식으로 진화가 되냐면은 이제 저희가 브랜드를 런칭을 해가지고 제품들을 라인업을 하면서 커지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꼭 아마존이 아니어도 아마존 물류창구 서비스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거죠. 저희 온라인 쇼핑몰을 또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가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쪽에서 사람들이 구매했을 때 일어나는 혜택이 뭐냐? 아마존 룰을 어겨도 제재를 받을 곳이 없죠, 저희는. 그쵸. 네, 저희 그런 거니까. 것도 있고 저희 뭐니까. 아마존한테 수수료 15%를 떼줄 필요도 없죠. 네. 대신에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이제 아마존의 트래픽을 못 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트래픽이 있는 상태에서 독립몰로 넘어가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 브랜드에 대한 충성 고객들이 많아졌을 때 독립몰을 통해서 아마존의 수수료라든지 그런 것들 없이 자체 이제 쇼핑몰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방식도 있고 꼭 그렇게 안 가도 돼요. 아마존에서 계속 잘 팔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제 확장이 뒤로 되냐, 그건 앞으로 앞에 보여지는 확장에 대한 어떤 그 향후 전망에 대한 그 바람직한 어떤 전망이고, 진짜 무서운 거는 아마존에서 판매량을 내는데 내가 이제 제품을 어마어마하게 발주하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공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뛰어난 마케터들은 내가 하나의 내 PL 제품으로 해서 아이템을 런칭을 하고 그거를 무지막지하게 막 팔아 제끼죠. 그랬을 경우에 이 공장의 생산량, 캐파를 무시 못할 정도로 한 명의 셀러가 점유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공장한테 뭐라고 할수 있겠어요? 가격을 더 내려라. 이제 갑이 되는 거죠. 애플 그 아이폰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그 납품 업체들이 있죠. 완전 횡포를 부리고 있어요. 걔네들 완전 깡패예요. 그래서 진짜 깎을 수 있을 때까지 가격을 깎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유리하게 이 공장을 쥐락펴락할 수 있고, 근데 만약 공장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좋아하는 게, 우리 그 공장이 만든 제품을 좋아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브랜드를 좋아하게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A라는 상품이 있는데 A의 상품을 개선시킬 수가 있죠. A의 상품들을 팔다 보면은 그 제품에 대한 어떤 불만족스러운 부분이라든지, 뭐 가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저렴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어떤 의견들을 반영해서 B라는 공장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리오더를 네, 할 그렇죠. 수도 넘어갈 있고, 수도 있죠. A를 버리고 A가 말을 안 듣는다. 근데 보통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B라는 공장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잘못 나가고 있지만 이 공장이 생산을 하는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라인에 있는 공장을 사버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공장을 사버리게 됐을 경우에는 원가는 마진율이 이 공장을 선택해가지고 사는 것보다 어마어마하죠. 뭐 도매업자한테 사서 파는 뭐 이런 얘기랑 공장이랑 딜하는 얘기랑 또 공장을 사가지고 하는 얘기랑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정도 레벨은 아니지만 뒤쪽으로 갈수록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레벨에 계신 이제 어메이징 셀링 머신의 슈퍼 루키들이 공장까지 이제 막 컨트롤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1년에 매출이 500억, 뭐그 이상 나게 되는 그런 어떤, 경우가 생기는 거죠. 뭐 아마존과 자체적으로 계약해서 생산량의 일부를 판매하기도 하고, 너무 잘 팔리니까 아마존에서, 야, 그럼 네가 공장 갖고 있으니까, 납품해, 내가 이런, 직접 팔게. 아마존 로고 박아가지고 내가 팔게. 대표적인 예로 차량용 USB. 네, 이런 것들 맞습니다. 아마존이 직접 공장과 컨택을 해가지고 파는 물건인데, 그게 이제 아마존 셀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딜을 해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체 쇼핑몰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뒤쪽에 있는 물량을 핸들링할 수 있을 때 거의 그러면 거의 게임 세트라고 보면 되죠. 여러분들은 그 정도 레벨이 되시는 분들이 한국에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미국에는 좀 있지만 그 정도 레벨이 되시는 걸 목표로 삼으시면 될것 같은데 잘 파시는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끝도 남의 없이 물건 파는 힘드는 거예요. 거죠. 그냥 네, 남의 그렇죠, 물건 그렇죠. 네. 팔다가 계속 확장하고 확장하고 광리다매죠, 사실. 거기에서 이제 유명한 상품군들이 네네. 보충제, 건강 보조제 그쪽이 좀 있고 화장품 쪽에 이제 앰플 같은 게좀 있죠. 몇개 이제 전설적인 제품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그럼 한 아이템에 한 200만 원 정도 잡으면 되나요? 네. 처음에 그 정도로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부담도 좀 덜하고 배우는 데도 더 집중할 수 있고 수익률이 당장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잘 배워야지 높은 수익률로 갈수 있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전 20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ASM 기준에서는 한 1000불 정도인데 저는 한 1000불 정도 더 해서 200만 원 정도. 네. 다음. 아마존에서의 의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엄청나죠. 일단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뭐 의류, 패션, 뭐 주얼리 뭐 이런 거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거래 뭐 납니다. 네.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네. 어떤 카테고리를 할까요가 제일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근데 근데 이런 질문이 아무튼 내가 끝 이건 진짜 저도 내가 끝도 없이 끝없이 얘기해. 저도 네, 끝도 끝없이 없어요. 얘기할래. 의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고를 좀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사이즈별로 같은 상품이어도 사이즈별로 있어야 되고, 하나만 해도 베리에이션이 네, 엄청나죠. 그렇죠. 하나의 근데 색상에 하나의 티셔츠 하나만 딱 한다. 이 셀러가 티셔츠 하나만 딱 한다. 티셔츠 하나만 팔수 있죠. 뭐 엑스몰, 미디엄, 라지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일단 의류는 CS가 많아요. 사이즈 이거 미국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뭐 반품률도 많고요. 내가 좋아하는 게뭐 디키즈라든지 뭐 디젤인데 여기랑 비교했을 때 같은 사이즈로 사면 내 옷에 맞냐 뭐 이러는 등 정말 까다로운 사람들은 반품률도 사이즈가 안 맞으면 많이 나오고 판매량도 네 많지만 그만큼 반품이 그쵸 많은 게 패션 쪽 신발, 의류 이런 그쵸 쪽에 그쵸 네. 그쵸 그쵸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 지금 질문하신 정아님이 네네네. 의류를 잘 핸들링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랬을 경우에 추천 근데 처음 하시는 네. 건 조금 힘든 파트가 근데 이제 아닐까라는 온라인 생각이 셀링의 감각이 있고 네. 의류를 이제 장사하다 보면 의류를 예전에 하셨던 분이라면 네네. 모르시는 분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한 의류를 내가 의류 업계를 잘 알고 의류에 대한 재고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CS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분이시라면 그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는 강력한 진입 장벽이에요. 하지만 그런 게 없는 분이라면은 의류는 비추합니다. 네. 다음. 그다음에 혹시 개인 사업으로 의류는 하고 계시는지요? 저도 사실 패션 쪽을,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패션은 사실 뭐냐? 밀리터리 쪽. 네, 남자다 보니까 밀리터리, 서바이벌, 막그 몰리팩, 가방, 막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그게 레벨이 안 돼요. 제가 레벨이 안 돼서, 제가 좀 감각을 키우고자 하려고 했던 게, 주얼리 쪽에, 패션 쪽에서 가장 레벨이 떨어지는 게, 주얼리. 그 중에서 가장 떨어지는 게 귀걸이예요, 귀걸이. 싸기도 하고, 높은 마진율을 낼 수도 있고, 뭐 사이즈에 대한 무늬라든지 CS도 별로 없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저렴한 패션 주얼리 쪽이 좋은데, 제 확장 방향은 귀걸이 했다가 목걸이로 넘어가고, 의류로 넘어간 다음에, 이걸 하나를 묶어가지고, 스페인 자라한테 팔 거예요. 네. 팔고, 노하우가 쌓였으니 저는 그걸 가지고, 이걸 이제 하는 도중에, 이제 의류 쪽에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였을 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그 서바이벌 쪽에 있는 그
브랜드, 의류 브랜드 쪽으로 좀더 단가도 나가도 단단하고 뿌셔지면 안 되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단가도 높고 비용도 높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쉽게 의류 쪽에 감각을 키우고 그쪽으로 넘어갈 생각으로 지금 패션 쪽을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브랜드 소개해드렸던 게 델리첸 딜라이트라고 하는 네. 그 패션 브랜드입니다. 다음 제품, 아, 다음 질문. 다음 질문, 네. 네. 제품 첫 런칭의 경우 ASM 방식대로 광고 등 진행했다는 전제하에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회전 사이클을, 아, 자금 회전 사이클을 어느 정도 아, 중요하네요. 감을 갖고 계산해서 네. 진행해야 할것 같은데요. 네. 아, 제가 아는 분이네요. 네, 이름을 보니까. 네네네. 보통 그냥 널널하게 잡고 널널하게 배우면서 널널하게 그냥 천천히 진행하셨다고 했을 때 보통 3개월 정도가 평균치인 것 같아요.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이분 지금 저 이제 진행 중인데. 네. 빠르신 분들은 한달 분도 있어요. 한달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금 회전이라는 건 제가 이분한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거 사업이에요. 이거. 질문하신 거죠? 그럼 이미 이 질문도. 예, 네, 저한테 또 하셨죠.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일단 런칭해 놓고 이렇게 봐야죠. 사실 아마존에 이제 제품이 해가지고 들어갔을 때 아마존이 팔린 후그 시점에서 정산 기간이 2주죠. 그러면 내가 마케팅에서 더 많이 팔면은 자금 회전력이 약간 빨라질 거고. 네. 손익분기점을 알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예를 들어서 내가 ASM 일단 시작했어. 그리고 강의를 샀잖아요. 그것부터 나는 이미 자본이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 질문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거는 평균화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평균치는 없죠. 왜냐면은 진도가 마진율에 따라서 그다음에 팔리는 속도라든지 이런 거에 제작 기간이나 이런 따라서 거에 따라서 네네. 다또 뭐 보니까 이제 뭐 네.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수업 듣고 재고 보내는 시점이 한달 정도라는 말이죠. 그럼 한달 정도에서 들어갔을 때 빠른 2개월 네, 분들은 더 빠른 분 들어가죠, 사실. 아, 네. 이제 네. 아, 강의 그렇죠. 시작하고 하지만 두 달, 평균을 보죠. 네. 최대한 네, 한 예보리치를 두달 보면 정도 두 강의 달 정도 시작하고, 예, 두 이제 달. 되면 이제 이미 2개월이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FBA 재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판매가 일어날 텐데 그러면은 제품의 마진 여태까지 투자했던 금액이 어떤 걸 샀는지도 중요하죠. 그렇죠. 어떤 제품 회사 샀는지도 분야에 맞춰서. 중요하고 제품군에 마진율도 따라서 다르죠. 중요하고 그다음에 빠지는 속도 그다음에 마케팅 이제 내가 이제 물건을 빼는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 건지 내가 얼마큼 또네 마케팅을 충실히 했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물량이 많은 분들은 마케팅을 좀더 공격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보면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지만 보통 이제 총 마진율에서 30%더 빨리 빼고 싶다 그럼 이 비율을 늘려도 돼요. 네, 그쵸? 자금 회전율을 빠르게 하기 네. 나는 위해서 10%만 먹고 네. 하겠다. 나 20%만 그러니까 먹고 하겠다. 개인 네. BEP라는 거는 상황별로 그다음에 맞습니다. 아이템 그거 아까 아이템 선택 그다음에 마진율 그다음에 내가 그 아이템 수량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격적으로 프로모션을 하고 마케팅 비용을 편성하느냐 등등에 따라서 BEP를 달성하는 거는 정말 소극적으로 가면은 엄청 빨리 가겠지만 버는 게 별로 없겠죠. 맞습니다. 대신에 좀 마케팅 쪽에는 투자하면서 적극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하면 했을 경우에는 BEP는 뒤로 가지만 뒤로 갈수록 가속도가 높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갈 거냐, 내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갔을 때 자금이 많이 들어가겠죠. 처음에 노력이라든지 네.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을 테고, 다 다른 거죠. 성향에 따라 뭐막 하는 거에 따라 그리고 다르니까 자금도 이거예요. 그렇고 그렇죠. 예. 자금은 시간을 세이브해 줄수 있어요. 시간을 세이브해 줄수 있고, 대신에 노력을 많이 했을 때는,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지만, 대신에 그 들어가는 자본을 줄일 수가 있고. 그래서 ASM은 누구나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그러니까 이게 투자 상품이 아니에요. 뭐, 이 강의가 예를 들어 400만 원인데 400만 원 넣고, 몇달 후에 얼마로 돌아오느냐. 그렇게 계산이 떨어지는 사업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지식인 거죠.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게좀 정확할 것 그래서 이제 같아요. 평균치를 말씀드리자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너무 뜬금없는 그러니까 강의 시작하고 3개월 4개월 정도면 BP를 그 달성하고 달성하신 분도 있겠지만 뭐한 4개월 넉넉잡고 한 5개월에서 4개월 정도면 BP를 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의 비용 빼고요. 네. 네, 아무리 왜냐면 저희가 200만 원 투자하고 그 이상 벌려면 아, 자기가 그지? 네, 약간 이제 이건 그래서 또 이제 네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원 투자하고 그러면 30%의 마진율로 돌아서 300만 원이 됐어요. 300만 원으로 다시 사고 네. 뭐 그럼 또 다시 보내고 사고 이렇게 하면은 4개월, 5개월 걸리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으로 사서 시장 검증 끝
어떻게 하면 팔지 안다? 그럼 저 바로 200만 원 다음에 몇 천만 원이 따라 붙어요.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투자했던 그 200만 원과 뭐그 외의 투자 비용은 훨씬 더 빠르게 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통상적인 BEP를 저희가 뭐 회원의 평균치를 내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뭐 제대로 이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거 뭐 여기까지 뭐 궁금하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게 상품 선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ASM 강의를 충실하게 듣고 해보면 이게 윤곽이 보인다는 거죠. 네, 아무리 봐도 지금 상품을 어떻게 고르나가 가장 고민이 되세요. 네. 네, 가장 맨 처음에 ASM 시작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있는 부분이죠, 사실. 근데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고, 고민을 많이 하면 하실수록 더 빠르게 선택하실 수 있을 건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게, 이 상품이 정말 런칭했을 때, 얼마만큼의 나에게 대박을 가져다 줄지는, 메이슨이랑 메이슨이래. 맥과 제이슨도 몰라요. 해보지 않은 이상 모르는 거죠. 그게 알면은,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해서 올인을 해버리겠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모르지만 확실히 감각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저도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200으로 해서 좀 해보다가 이감 잡는 시간이 훨씬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첫 상품 했을 때잘안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 안 되네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상품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비용 그 부담이 안 되는 비용으로 계속해서 트라이를 해야 되는 그렇죠. 내가 파트가 있는 거죠. 물건 살 네. 돈이 있어야 그러니까 장사를 하지.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소박이냐, 중박이냐, 대박이냐. 근데 이 중에서 뭐가 걸릴지는 모르는 거죠, 사실. 네. 못, 하나는 못 팔지는 네. 않습니다. 절대 못 팔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ASM 방식대로 했을 때, 본전은 하시니까, 네. 그런 그런 걱정 절대 안못 하셔야 될팔것 같아요. 수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정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대로만 네. 하신다면, 진짜. 뭔가 문제 있거나 뭔가 하나를 스킵핑 하신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맞습니다. 아니라 100%죠, 사실.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샜는데 아이템을 모르는 그 보는 눈은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팔기 전에 완벽한 아이템. 왜 완벽한 아이템이 없냐? 내가 이걸 했는데 이 동시에 어떤 사람이 다른 브랜드로 나와 비슷한 컨셉으로 런칭을 했는데 얘가 더 잘해. 압도적으로 잘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완벽한 아이 초반에 했을 때는 너무 완벽한 거 말고 기준 안에 들어가 있고 내가 소비자 이 이제 많으면 제품을 좀 해보고 싶은 정도의 마음 정도만 있으면은 하셔도 절대 망할 일은 없으니까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템을 너무 꼼꼼하게 완벽하게 고르려고 하는 것도 비추. 왜냐면은 완벽한 아이템이라는 거는 없으니까 세상에 제가 없어요. 네, 또 지금 사무실을 또 이제 좀 이제 다른 파트 때문에 알아보고 있는데 완벽한 사무실이라는 게 있진 않더라고요. 어떤 적당히 것도 맞춰서 완벽한 점은 하다 없고, 보면 네. 그렇죠. 네. 뭐 완벽한 건뭐이 정도 있죠. 뭐 은행에다가 이제 어느 정도의 돈을 놨을 때뭐 1년에 몇 프로를 거의 완벽한 거죠. 네. 뭐 완벽하다는 네. 거는 대박이 나요, 완벽한 거. 아니 그냥 우리가 문제가 예측할 수 없는, 있는 게 아무튼 네.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이제 그 핸드메이드 카테고리 또 아마존에서는 블루오션 잠재성이 있는 카테고리일까요? 그 핸드메이드라는 게 공정 과정에 사람의 손을 거치는 거를 핸드메이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핸드메이드, 물론 잘 팔릴 수 있을 거예요. 잘 팔릴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뜨개질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이게 라면 끓이면 밑에다 이렇게 넣잖아요. 뜨거운 거, 네. 이제 그런 거, 뭐, 수세미, 뭐, 공예?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우리나라에서 손기술 좋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잘 팔립니다. 잘 팔리는데 비추. 왜냐면은 잘 팔리면은 많이 찍어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일을 하는 시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안 예, 나오네요. 단가를 떨어뜨리기도 힘들고 그러면은 이제 이걸 빨리 생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사람을 고용해야 될거 아니에요. 수제미를 할수 있는. 그래서 단가도 좀 있고 그 생산이 못 받쳐주기 때문에 핸드메이드 카테고리에 대해서 들어가는 건 좋지만, 그러니까 다량 생산할 수 있는 거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이 핸드메이드 카테고리가 어떤가요라고 했는데, 그 카테고리 괜찮지만 진짜 처음부터까지 핸드메이드 제품을 취급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핸드메이드를 나중에 하시려면 아마존보다는 엣지라는 핸드메이드 전문 그 아마존 같은 오픈마켓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입점하셔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방금 이해 잘 네네. 되셨다고 네네네. 하시니 다행이고, 또 이제 그 다른 분들도 이런 질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해요. 사실 그러니까 많이 만족하셨을 네, 것 같아요. 사업이니까 손익분기나 생각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자금 예전에 이제 경험상 자금 생각 안 하고 물건만 사대니까. 그럼 좋은 질문이었다고 네. 정정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까지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리면 보통 사원을 뽑던가요? 궁금해서요. 사실 지금 뽑으셔도 되고, 지금 안뭐 뽑으셔도 되고, 안 뽑으셔도 돼요. 안 뽑으셔도, 지금까지 그러니까 혼자 하신 분도 계시고요. 뭐 억대가 넘어가도 네. 혼자 컨트롤은 가능합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볼게 많잖아요. 근데 ASM에서 말하는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성공이 아니라, 돈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내가 하고 싶은 거할 정도로 벌고, 그 시간 안에 내가 우리 자유로운, 자식들과 보내던가, 여행을 또 다니던가, 서핑 진짜 좋아하시는 분이 이제 우리 카페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 원하시는 게 평생 서핑하고 뭐돈 적당히 번 상태에서 받으면서 일광욕하면서 그렇게 보내시고 싶은 분도 있어요. 그러려면은 내 월급 그중 내가 하는 일을 자동화시켜놓고 딱 그걸 매뉴얼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월급 주고, 나는 정말 필요한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상품 재고가 떨어질 때 리워드하는 정도. 네, 소싱만 생각하고, 그렇죠. 이제 네. 그런 것만 하시는 게 진정한 돈을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그런 게 진정한 성공이라고 저도 생각을 네, 합니다. 맞습니다. 다음. 혹시 이걸로 폭망 했다고 하던 회원도 있던지요? 네, 폭망 절대 있을 수가 없고, 폭망 회원 없습니다. 네, 이걸로 폭망할 수가 없죠. 저희가 뭐전 재산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것도 폭망할 수도 아니고, 없고요. 그러니까 강의를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이게 왜 폭망할 수 없는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걸 진짜 나를 가입할 수 있게끔 열심히 설득해서 가입하게 해줘서 너무 나한테 고맙다, 고맙다. 그러니까 기존에 아마존 셀링을 하셨던 분이고 다른 강의를 들으셨던 분인데, 진짜 내가 필요했던 모든 게다 들어있다라고 정말 극찬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여기 이성욱 저도 대표님도 그렇고, 예.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강의를 듣고 마지막에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강의비가 높다 보니, 평생 회원이지만 한 번에 지불하는 게 높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5,000불이었죠. 저희 때는. 그렇죠. 여기는 5,000불이었는데, 그게 환율로 그때 또 높았어요. 1,200원대가 네, 넘어갔었어요. 맞습니다. 660만 원 이 정도였었어요, 네, 그때. 2년 전 얘기니까. 카드 수수료까지 붙다 네. 보니, 카드 수준까지 하면 680인가? 680만 원. 네. 여러분들은 지금 한 43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내고 들어오셨는데, 680만 원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러니까 일단 이 강의를 듣고 폭망할 수도 없고,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도 없어요. 만약에 만족 못 하셨다면 강의를 자세히 안 보셨던가, 아니면은 진짜 배워서까지 성공할 만큼 본인의 여건이 뭐 너무 충족하셨던 분들 외에는 뭐 그런 분들이 근데 네. 폭망할 일도 없고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추천드리니까 저는 투잡을 하시면서 이 비즈니스를 구축했으면 좋겠어요. 왜? 일단, 아웃소싱 할수 있는 기반은 다돼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뭐 제가 말씀 저 펜싱 우리나라 아마추어 그 랭크 6위예요. 예, 랭크 6위. 안궁으로 하면 되겠네. 아무튼 안물안궁으로 그러니까 시켜요. 제가 강의도 할수 있고, 그다음에 뭐 펜싱도 할수 있고, 다이빙도 하고, 서핑도 즐기는데, 그런 걸 이제 하면서, 그다음에 제가 직장을 다닙니다. 직장 다니는데 한 달에 한두번 컨설팅 정도 하러 나가고 있어요. 그래도 충분히 먹고 살수 있는 돈을 받는 정도의 비용을 받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ASM 이 비즈니스 모델만 해도 성공했다기보다 이 지식을 알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저는 펜싱을 다니는데 펜싱비를 내질 않아요. 왜냐면은 펜싱 하는 사람들이 그 펜싱 그 클럽에서 관원이 필요해. 뭐지? 수강생이 필요해. 그래? 그럼 제가 네, 이제 그러면 하는 뭐. 중에서 페이스북으로 이제 띠띠띠 해가지고 딱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런 게 가능해요. 페이스북 광고에서는 그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관심사를 뭐 운동, 뭐 연인과 즐길 게 예를 들어서 또 이제 그 학부모, 학생들을 수강생으로 받고 싶으냐, 아니면은 뭐 직장인들, 일반인들을 받고 싶으냐를 물어봐서 일반인 받고 싶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은 타겟 마케팅인 거네. 연인과 같이 할수 있는 새로운 뭐 재밌는 운동 하면서 컨텐츠를 만들어요. 그다음에 그 어떤 운동에 취미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광고를 때려줍니다. 그러면은 그게 광고가 그걸 이제 클릭하면은 펜싱 무료 이제 그 무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쿠폰을 주는 이제 광고를 세팅하는 거죠. 근데 그 당연히 무료 체험할 수 있는 관원이 상담해서 이걸 등록하려고 하는데 무료 체험을 당연히 해주죠. 펜싱장은. 그렇게 해서 하면은 보통 실제 운영했던 비용으로 한 사람당 한 2,000원 정도 꼴로 사용한 광고비 대비 2,000원 꼴로 문의가 옵니다. 그럼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펜싱장에서 체험을 해보고 가입하는 사람들도 비용이 비율이 50%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제가 그 비율만 좀 조정을 하면 저는 ASM 안 하고 펜싱장 놀러 다니면서 취미 활동하면서도 광고 세팅해주고 이제 등록했을 때 등록한 그 등록비의 10%를 예를 들어서 제 커미션으로 달라 그래요. 네. 뭐첫 달이든 뭐 얼마든. 그러면 대충 그 내가 쓰는 광고비 대비 한 사람이 들어가는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영어학원도 공짜로 다니고 펜싱장도 공짜로 다니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대부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다 못해줘서 그렇지, 제가 마음만 먹으면, 뭐, 웬만한, 뭐, 블로그들, 뭐, 파워블로그들 받는 거 이상의, 뭐, 그런 걸할수 있고, 또, 펜싱도 좋아하니까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거긴 한데, 뭐,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죠, 사실. 이, 마케팅이라는 걸 배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오프라인 미팅 때 팀원들한테 이제 저희 이제 멤버들한테 해주니, 그런 것만 또 따로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겠지만 ASM 일단 다 하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 정도 레벨은. 결국 이제 뭐 이제 페이스북 광고를 클릭했을 때 웹페이지로 넘어가서 컨텐츠 보여지고 여기에서 이제 연락처 넣어가지고 이렇게 약속 잡고 뭐 이제 이런 식인 건데 이제 ASM에서 하는 거에 보면 그 난이도는 사실 뭐 정말 뭐 쉽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제가 너무 앞서 나갔나? 네, 너무 네, 삼천포 빠졌고요. 지금, 네, 예, 일단 기록을 좀 ISM이 중지해야 그런 돼. 거예요. 야, 이제 제가 기록을 중지하고, 좀 이제 예. 지금 이게 다른 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너무 이게 시간이 또 많이 되고 하면 보시기 지루하니까 끄고, 이제 사담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기록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그 ASMR 커피 쿠폰을 유저분들, 이제 편집할 감사합니다. 거니까. 편집 안 하고 그냥 올리려고.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기록은 중지됐고.